내 친구 수봉이 무학산 산실령님이. 무학산은 서울의 왕십리에 자리한 산 이름입니다. 남산보다는 조금 낮아 보이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몸피가 굵어서 거느린 골짜기들이 많고 그 기세가 나무로 한강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산에 나무들이 많아서 산토끼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일제의 사슬에서 풀려나 광복을 맞자 당장에 밥 지을 땔감이 없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마구 베어가서 지금은 나무 한 그루 없이 풀들만 무성한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산의 여기저기에는 이름없는 무덤들이 드문드문 돋아있고. 산길에는 지나가던 행인이 오며 가며 돌멩이를 던지면서 소원을 비느라고 생긴 돌무더기가 수북한 선앙당도 눈에 띕니다. 산 꼭대기에는 누구의 것인지 큰 무덤 하나가 달랑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가에 서서 보면 서울이 사방으로 한눈에 들어옵니다. 북쪽으로 북악산과 삼각산이 손에 잡힐 듯이 우뚝하고 그 앞으로 동대문과 경마장, 다시 그 앞을 흐르는 청계천의 한자락이 그 청계천을 끼고 멀리 뚝섬강과 광나루까지 이어진 설로 위로 지금 자동차 한 대가 얼핏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계천을 따라가다 보면 저만큼 마장동 다리와 그 하류의 기차 다리도 멀리 바라다 보입니다. 조금 더 동쪽으로 눈길을 돌리면 사근동과 살고지다리, 뚝섬벌과 뚝섬강의 한 자락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야! 나타났다! 산껍데기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또래의 동네 아이들과 한창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던 수봉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다른 아이들은 모두 수봉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으로 시선이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언제 나타났는지 산 꼭대기의 무덤 언저리에는 지금 웬 노인 한 분이 오뚝 혼자 서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노인이 어디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따금씩 눈에 띄곤 하는 분입니다. 어느 때고 흰 옷차림에 턱 밑에는 희고도 긴 수염이 바람결에 흩날려서 흡사 이 무악산을 지키는 산신령님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늘 궁금하게 여겨온 수봉이가 오늘은 크게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노인이 힐끔 돌아보자 수봉이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그건 왜 물어보니? 궁금해서요. 뭐가 궁금하냐. 저희는 바로 요 아래 동네에 사는데요. 여기에 자주 올라와서 놀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도 가끔 눈에 띄고 내서 늘 궁금했었는데. 난 저쪽에 산단다. 이 무덤은 할아버지의 무덤인가요? 아니다. 그럼 왜 여기에 자주 올라오세요? 그거야. 너희가 여기에 올라오는 이유와 똑같지. 어, 그건 그렇고 또 뭐냐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돼요 어른들한테는 여쭤봐도 되느냐고 말해야 한다 아 그럼 한 가지 여쭤봐도 되나요 물어보렴 우리가 사는 곳은 왕십리인데 왜 그런 이름이 생겼나요 수봉이가 느닷없이 엉뚱한 질문을 하자. 이미 그 주위로 모여 삥 둘러서 있던 아이들은 수봉이와 노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빙긋이 웃는 노인이 되물어 봅니다. 그게 궁금하냐? 네! 이번에는 수봉이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합창이나 하듯이 입을 모아 대답합니다. 다른 아이들도 평소부터 그게 궁금하던 터였습니다. 아이들의 눈치를 휘둘러 본 도인이 말해 줍니다. 고려 말기 이성계 장군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단다. 아름드리 큰 나무 세 개가 몸 위에 가로로 쓰러지는 꿈이었단다.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나자 기분이 몹시 언짢았다. 아주 나쁜 꿈인 흉몽이었기 때문이다. 큰 나무가 몸 위로 쓰러지면 그 무게로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한 개도 아니고 세 개씩이나 쓰러졌으니 흉몽 중에 흉몽 아니겠니? 꿈 이야기를 들은 주위 사람들도 모두 흉몽이라고 말했단다. 이성계는 당시의 덕망이 높은 고승인 무학대사를 찾아가서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걱정을 했지. 그러나 무학대사는 이성계에게 그 꿈은 흉몽이 아니라 아주 좋은 꿈인 길몽이라면서 꿈풀이를 달리해 주었단다. 즉, 일직선인 사람의 몸에 가로로 나무 세 개가 쓰러졌으면 그것은 한자로 임금왕자이다. 따라서 장군은 장차 임금이 될 뿐이라는 것이었다. 우와, 신났겠다. 아이들은 이번에도 한꺼번에 말했습니다. 무학대사의 예언대로 이성계는 곧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 왕조를 건국하여 그 시조인 태조 임금이 되었다. 이성계는 무학대사를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의를 하는 왕사로 삼았다. 그는 그때까지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라를 새로 세웠으니 도읍지도 새로운 곳으로 옮기고 싶었지. 이성계는 무학대사와 함께 직접 도읍지를 물색하기로 했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서울인 한양으로 왔다. 한 곳에 이르자 드넓게 펼쳐진 들판이 대뜸 마음에 들었단다. 그러나 이리저리 지세를 살핀 무학대사는 심리를 더 가서 궁궐 터를 잡으라고 했다. 그곳에 지은 궁궐이 바로 저기 북악산 밑에 경복궁이고. 서울의 성곽동 쪽에 드넓게 자리한 성동구의 왕심리라는 지명은 모학대사의 권유로 이성계가 이곳으로부터 십리를 갔다고 하여 갈 왕자를 써서 유래된 이름이란다. 이곳에다가 궁궐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모학대사가 십리를 더 가라고 해서 간 곳이 부각산 밑으로군요. 수봉이가 물어보자 노인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렇단다. 무학대사라는 분은 그렇게 뛰어난 스님이었나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성계가 장차 임금이 될 뿐이라고 예언을 했었고, 또그 말대로 임금이 되었기에, 이후에도 태조 임금과는 때로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아주 가까웠지. 하루는 태조가 무학대사에게 말했단다. 대사의 얼굴은 도야지 대가리 같소, 허허허. 무학대사가 곧 대답했다. 전하의 용하는 부처님 같습니다. 이보시오, 대사. 내가 심심해서 장난삼아 대사를 도야지 같다고 놀려댔으면, 대사께서도 비슷하게 나를 골려 먹어야지. 내가 부처님 같다니, 그게 될말이오 그러자 무학대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단다. 제 눈에는 전하의 용안이 부처님 같이 보이니 어찌 합니까? 허허, 대사와 내가 이 시간만은 서로 흉엄을 없이 농담을 하자는데도, 대사께서는 여전히 나를 어려워하는구려. 아닙니다. 원래 도야지의 눈에는 모두가 도야지처럼 보이고 부처님의 눈에는 모두가 부처님처럼 보이는 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코 내가 졌소이다. 하하하하하 모학대사는 그런 분이었지. 아이들이 그 뜻을 알듯 하면서도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노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장차 이 무악산 정기를 받은 아이들 중에서 큰 인물이 날 테니 두고 봐라.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하는 사이에 노인은 이미 저만큼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쪽 산 기슭에는 해마다 무악산 산신령님께 산신제를 올리는. 사당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노인은 그곳에 사는 분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분이 바로 산신령님인지도. 우리도 그만 내려가자. 수봉이가 먼저 말을 꺼내자 아이들도 그래 그래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 틈에 벌써 저녁때인 것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돌아오자. 곧바로 무악산으로 올라와서 신나게 노느라고 아이들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 놀고 집으로 내려가서 저녁밥을 먹은 다음에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해야 합니다. 산으로 올라올 때 그랬던 것처럼 산에서 내려갈 때도 수봉이가 앞장을 섭니다. 올해 초등학교 당시에는 국민학교 4학년인 수봉이는 학교에서 공부는 못하지만 심술궂은 개구쟁이인데다가 또래들에 비하여 키가 크고 꾀도 많아서 아이들은 이래저래 수봉이를 자기들의 대장으로 여기고 수봉이도 이래 자기가 그런 줄로 압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밥을 먹고 난 수봉이는 숙제고 먹고 또 놀러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뒤가 캥깁니다. 왜냐하면 늘 숙제를 해가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한테 벌을 받곤 했던 수봉인만큼 이번만큼은 보란 듯이 한번 해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봉인의 집은 방이 세 개인 기와집입니다. 안방은 아버지와 엄마가 마루 건너 건넌 방은 할머니와 수옥이 누나가 마당 건너 문간 방은 수만이 수철형과 이 수봉이가 사용을 합니다. 이 집에 맞이인 수만이는 고등학생이지만 공부보다는 싸움을 잘합니다. 학교에서도 물론 왕십리 전체에서도 두루 소문이 난 어깨입니다. 그래서인지 집에 있는 시간보다도 친구들과 어울려 집 밖으로 쏟아니는 시간이 더 많아서 잠잘 때만 집에 들어올 정도입니다. 작은 형인 수철이는 중학생인데 형과는 딴판이어서 성격도 온순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지금도 수철이는 안진뱅이 자기 책상에 앉아서 벌써부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바닥에다 배를 깔고 엎드려서 교과서와 공책을 펼쳐놓고 있던 수봉이는 모르는 것이 나오자 형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그만 둡니다. 형의 공부를 방해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슬그머니 일어난 수봉이는 책이랑 공책을 들고 문감방을 나와 건넌방으로 갑니다. 손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할머니가 누구보다도 얼른 반깁니다. 아이고, 우리 수봉이가 왔구나.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인 수옥이는 공부는 잘하지만 성격이 쌀쌀 맞아서 수봉이를 보자 대뜸 핀잔부터 줍니다. 넌네 방에서 공부하지 않고 왜또 이리로 왔니? 모르는 거 있어서 물어보려고. <laughs> 난 바쁘니까 수철오빠도로 가르쳐달래라. 누나가 바쁘긴 뭐가 바빠. 여지껏 얘기하고 있었으면서. 아냐? 저것이 까불어? 수봉이가 느닷없이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누나는 왕십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 이름인지 알아? 뭐라고? <laughs> 학교에서 공부는 잘해도 아직 그건 모르는 모양이로구나. 수봉이가 빈정거리자 화가 난 수옥이가 윽박지릅니다. 넌 아니? 넌 알아? 알고 말고. 그렇다면 어디 말해봐라. 틀렸단 말야 이쯤 되자 신이난 수봉이가 큰 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 왕심리라는 지명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아까 무악산에서 만났던 그 노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말입니다. 얘기가 다 끝나자 수옥기가 할머니한테 물어봅니다. 할머니, 저애말 맞아요? 신식 글은 몰라도 우리나라의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은 할머니가 얼른 말합니다. 무악대사가 이곳에서 심리를 더 가라고 해서 이 녀석 말이 맞다 그러나 수옥이가 입을 삐죽거립니다 수봉이, 네가 날 웃겼어? 굼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어디서 주워 듣고 와서는 아는 척인 어디 그뿐인 줄 알아? 아까 그 할아버지가 또뭘 했는 줄 알아? 산신령인가 뭔가 그 노인이 또 무슨 말을 했게 그러냐? 장차 이 모악산 정기를 받은 아이들 중에서 큰 인물이 날 테니 두고 보라면서 은근히 날 바라보셨다고. 너를? 응, 나를 말이야. 거짓말 마라. 옆집의 정길이를 바라보았다면 보았지. 네가 무슨 큰 인물이 될 거라고 하필 너를? 수봉이가 우깁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옆집의 정길이가 은근히 미워집니다. 정길이는 옆집의 문간방에 새를 들어 사는 또래로 수봉이와 같은 반 아이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작년에도 전체 1등을 하더니, 금년에도 시험을 볼 적마다 1등을 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라고 동네에도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라. 우리 수봉이란 녀석이 공부는 잘 못해도 기억력은 뛰어나서 한번 들은 것은 잃어버리지 않는 아이니까 장차. <laughs> 할머니가 수봉이를 두둔하자 수옥이가 뾰루퉁해집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수봉이 편이시더라. 그 뿐인가? 늘 오빠들만 두둔하시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여자가 그러면 못 쓴다며. 그런 게 아니다. 사내 녀석들과는 달리 너는 여자니까. 여자는 사람 아닌가 뭐? 뭐니 뭐니 해도 여자는 이 담에 시집을 잘 가야 한단다.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팔자가 드세서 자칫 결혼 생활이 파경이 난다. 그러니 너는 자나 깨나 행실을 바르게 하고 공부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 알겠느냐? 치, 할머니 구식이야. 지금 할머니가 사시던 옛날이 아니라고요. 여자들도 공부를 잘하면 얼마든지, 아세요? 수호기가 얼른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얘가 벌써 잠이 들었네.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와 수호기가 말을 나누는 동안, 수봉이는 할머니의 한쪽 무릎을 베고 누워서 잠이 들어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수옥이가 중얼거립니다. 아, 나쟤 때문에 못 살겠어. 숙제는 언제 하려고? 저러니까 숙제 안 해왔다고 담임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벌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반에서 겨우 꼴찌를 면할 정도로 <laughs> 너무 그러지 마라. 지금은 그래도 이 녀석이 기억력은 비상하니까 이러다가도 어느 땐가 머리가 확 튀어서 에이구 이 녀석 얼마나 뛰어놀았으면 너무 피곤해서 그만 에이구 지금 수봉이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무악산 산신령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까 산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인지도 모릅니다. 장차 네가 큰 인물이 되겠다면서 노인이 수봉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건 코까지 가늘게 골며 잠을 자고 있는 어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할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라는 것을 수봉이는 까맣게 모릅니다. 전차표 한 장. 수봉인의 동네에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동네에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집집마다 그만큼 아이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당장 수봉인네만 보더라도 아들이 3명에 딸이 1명이나 됩니다. 그 뿐인가요, 어디? 아주 가난한 대기이네는 딸이 4명에 아들이 하나이고 다른 집들도 아이들이 서너 명씩이나 되니 저녁밥을 먹고 나서 그 애들이 밖으로 놀러 나오면 골목이 떠들썩 여간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수봉인의 동네는 원래부터 살던 사람들인 토박이들과 지방으로부터 올라온 이주민들이 어울려 삽니다. 토박이들은 무악산 밑자락에, 이주민들은 그 위쪽으로 더 올라가서 삽니다.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파리로 해방이 되자 지방으로부터 서울로 살러 오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파른 산피탈을 깎아서 조그만 털을 마련한 다음에. 우물딱 주물딱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해서 지금은 산허리까지 그런 허름한 집들이 꽉 들어차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수봉인의 동네뿐만이 아니라 무악산 언저리의 다른 동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이 그러하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학교 배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한 학교를 중심으로 그 인근의 아이들이 모두 그리로 다녔는데, 수봉이가 입학하던 해부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학교는 모자라는데 신입생들이 너무 많자. 수봉이네 동네도 골목을 사이에 두고 저쪽 아이들은 가까운 이웃학교로 수봉이와 정길이를 비롯한 이쪽 아이들은 전차를 타고 두 정거장도 더 가야 되는 먼 신당동에 있는 엉뚱한 학교로 갈라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수봉이가 이웃 학교에 다니는 수옥이 누나와 학교가 다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학교가 멀자 처음에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러쿵저러쿵 불평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차츰 불평들도 누그러지고 지금은 그런대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수봉이는 학교에 오갈 때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때를 지어 다닙니다. 그래서 학교 아이들은 이쪽 아이들을 왕십리 패거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물론 대장은 수봉이입니다. 학교까지 오갈 때는 걸어서 가기도 하고, 전차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전차를 타고 다니면 훨씬 빠르지만, 대신에 차비가 많이 들어서 아이들은 멀지만 할수 없이 걸어서 다닙니다. 도중에는 배명학원의 높은 돌축대가 나타나고, 광무극장, 중앙시장, 신당동 내거리, 좀더 가면 일제시대에는 여자중학교였다는 붉은 벽돌로 지은 2층짜리 학교 건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수봉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입니다. 한 길에는 전차가 지나다닙니다. 을지로 육가에서 전차를 갈아타면, 신당동 정거장에서 섰다가 다음에는 상왕십리, 하왕십리, 행당동을 지나서 성동경찰서가 자리한 진포리가 종점입니다. 수봉인의 동네는 상왕십리와 하왕십리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4학년이 되자 아이들은 때로 전차를 타고 다니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전차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녁 되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네 아이들이 어쩌다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수봉이가 느닷없이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요즘에 나한테 좀 이상한 거 없었냐? 대뜸 한 아이가 말합니다. 학교에 갈때 요즘 며칠 동안 너 혼자서 따로 다녔는데 왜 그랬어? 희죽이 웃어댄 수봉이가 말해줍니다. 이 어른께서는 전차를 타고 다니시느라고 <laughs> 뭐? 전차? 그게 정말이야? 야 인마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거짓말한 적 있냐? 전차표 살 돈이 있으면 난그 돈으로 사탕 사서 빨아먹으며 걸어서 다니겠다 자식아 누가 전차표를 돈 주고 사냐? 그럼 훔치냐? 다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서 수봉이가 설명을 합니다 한길의 아스팔트 길 위에 도줄로 나란히 이어진 설로 위를 달리는 전차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큰 전차와 작은 전차입니다. 작은 전차는 문이 앞과 뒤에 하나씩 몸체가 작아서 달릴 때 속력을 내면 냉냉냉냉 소리를 낸다고 하여 냉냉이 전차 또는 이리기우뚱 저리기우뚱 까불려서 까불이 전차라고도 하는데 여간 빠르지가 않습니다. 큰 전차는 손님이 내리기만 하는 가운데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전차이거나 앞문과 뒷문에서 차장이 전차표를 받고 손님을 태웁니다. 전차가 떠나가면 차장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전차표를 한쪽에 붙어 있는 통 속에다가 집어 넣는데 성미가 급한 어떤 차장은 휙 담가다 종이 전차표 한두 장을 바닥에 흘릴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이나 등교 시간은 손님들이 많아서 너무 바쁘다 보니 차장들은 차표를 흘리기가 일쑤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차표, 바로 그걸 노리는 거야. 그걸 어떻게 줍냐? 그러다가 차장한테 들키면 이 병신, 다 하는 수가 있다고. 이제부터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 수봉이의 말인 즉, 애써 허리를 굽혀 바닥에 흘려진 전차표를 주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맨발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니까, 한쪽 신발에서 발을 뺀 다음에, 엄지 발가락과 검지 발가락으로 그 전차표를 집어 신발 속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쉽다. 어떤 날은 재수가 좋으면 전차표를 몇 장씩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아둘 점은 전차를 타면 어떻게 해서든지 차장이 있는 쪽으로 바투 붙어서야 하며 되도록 전차표도 받고 운전도 해야 하는 전차에 정신 없는 앞문 쪽이 훨씬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봉이는 우선 세 명의 아이에게 전차표 한 장씩을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그 차표를 가지고. 내일 아침에 당장 전차를 타고 실습해보라고. 그런 다음에 한 장씩 나한테 도로 가져오라고. 에게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도로 가져오란 말이냐? 이빨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나니까 너희들한테 이런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 알아야지. 알겠냐? 만약에 실패하면, 그래도 한 장씩 가져와야 된다. 아니지. 차표를 사지 말고 그냥 돈으로 가져오라고, 돈으로. 그 돈으로 사탕 사먹게 말씀이야. <laughs> 난 자신 없어서 이거 안 받겠다. 그건 안 돼. 왜?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리고 사내 놈이 그렇게도 배짱이 없냐? 그러자 한 아이는 좋았소. 난몇 장을 주올 자신 있다고. 장담을 했지만 정길이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없다고 말하면 남자가 그런 배짱도 없느냐고 수봉이한테 대뜸 핀잔을 당할 것이고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어쩐지. 밤이 되어 집으로 들어온 정길이는 대뜸 방이 비좁고 답답합니다. 정길인에는 수봉이네 옆집 문간방에 새를 들어 살고 있습니다. 수봉의 누나인 수옥이와 같은 반인 정의 누나는 공부벌레입니다. 틈만 나면 공부를 합니다. 수호기도 공부를 잘하지만 정에는 훨씬 잘해서 늘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이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1등입니다. 남매가 그렇듯 공부를 잘하자 공장에서 격리직을 맡고 있는 엄마는 피곤해도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갑자기 전기불이 꺼졌습니다. 방안이 캄캄합니다. 엄마가 얼른 초를 찾아서 촛불을 켭니다. 석유 램프에 비하면 촛불이 밝지만 촛불보다는 아무래도 30와트짜리 전구의 불빛이 더 밝습니다. 파리로 해방이 되고 조금 지나자 북한에서는 수풍 발전소에서 보내주던 전기를 갑자기 중단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전력이 부족한 남한에서는 아끼느라고 밤이 어느 정도 지나면 가정집들의 전기불들을 모두 거두어갑니다. 요즘들어 전기 사정이 더 나빠져서 앞으로는 전기를 거두어가는 시각을 앞당길지도 모른다고 어른들은 말합니다. 게다가 어디서 무엇이 고장이 났는지 갑자기 전기가 모두 나갈 때도 많습니다. 지금도 아직은 전기가 끊길 시각이 아닌데도 전기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는지 정혜는 책상 앞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내년에 좋은 중학교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정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길이는 다릅니다. 방바닥에 팔 베개를 하고 벌렁 누워서 천장만 멀뚱멀뚱 올려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길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바느질을 하고 있던 엄마가 웃으며 말하자 정길이가 얼른 되물어 봅니다. 엄마! 우리는 왜 아버지가 없어? 정길이가 느닷없이 엉뚱한 질문을 하자 조금 당황한 엄마는 그러나 곧 상냥한 어조로 웃으며 말해줍니다. 돌아가셨으니까 안 계시지. 언제쯤인데? 내가 태어나던 해 병을 핥아가 뭘 하셨어? 중학교 선생님이었단다. 지금 살아 계셨으면 좋겠다. 오늘 밖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니, 그저. 조금 후에 엄마가 또 물어봅니다. 너 무슨 걱정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응, 조금. 그게 뭔데? 얼마 있으면 작년처럼 담임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오실 텐데. 그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모양이로구나. 남의 집에 새를 들어 살고 있는 게 부끄러워서? 아니니? 조금은 그래. 이때 여지껏 공부를 하느라고 잠자고 있던 정혜가 얼른 툭 쏘아줍니다. 부끄럽긴 뭐가 부끄럽니? 새를 들어 사는 사람이 우리뿐이니 뭐? 누나도 부끄러우면서 안 그런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러자. 엄마가 정희와 정길이를 다독거립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작지만 우리도 집이 있었단다. 그러다가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자 집을 팔고. 하지만 너희는 엄마를 믿고 나는 너희들을 믿고 서로 의지하며 살면 반드시 웃는 날이 올 거야. 엄마 무슨 짓을 해서든지 너희들을 대학까지 공부시킬 결심을 했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줄 알고 열심히 공부를 알겠니?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정혜가 정길이를 나무랍니다. 넌 괜히 쓸데없는 말을 꺼내가지고 그러자 정길이는 엄마 하고 부르며 엄마의 무릎으로 가서 얼굴을 묶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정길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사이에 정해도 동생처럼 엄마의 무릎에 엎드려서 옵니다. 정해도 그동안 나름대로 참았던 울음인데 싶습니다. 갑자기 두 아이가 울어대자 엄마는 그저 아이들의 등을 다정한 손길로 가만히 어루만져 줄 뿐입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정길이는 다른 날보다 좀더 일찍 학교로 갑니다. 일부러 혼자입니다. 주머니 속에는 어제 저녁에 수봉이가 준 전차표가 들어있지만, 전차 안에서 차표를 줍든 못 줍든 한 장을 도로 가져오라는 수봉이의 말도 떠올랐지만, 정길이는 수봉이의 지시를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전차표를 줍느라고 차장의 눈치를 살피면서, 조마조마 마음을 졸이기 보다는 멀더라도 학교까지 걸어가서 수봉이에게 전차표를 되돌려 주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쪽이 마음이 떳떳하고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학교로 가자 수봉이는 전차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깜빡 잊은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봉이는 엉뚱한 녀석이라서 지금은 짐짓 잊은 채 말을 꺼내지 않고 있다가도 언제 불쑥 말을 꺼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놀러 나가자 오늘따라 수봉이가 동네 아이들을 손짓해 불러냅니다. 아이들이 서너 명 모이자 수봉이가 운동장 저쪽을 손가락질합니다. 너희들, 저기 보이지? 뭘 말이야? 기집애들 고무줄 놀이하고 있잖아! 그쪽에서는 여느 날처럼 오늘도 여자아이들이 모여서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고무줄 위를 나비처럼 가볍게 사뿐사뿐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노래에 맞춰 고무줄 위를 넘기도 하고 한쪽 발목에 슬쩍 감았다가 풀기도 하며 너무나도 재미있게 놉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민자도 끼어 있습니다. 웃을 때마다 두 볼에 보조개가 살짝 패이는 단발머리 민자는 4학년 여자애들 중에서 제일 예쁜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애를 좋아하는 사내녀석들이 많았고 때로는 그리로 우르르 몰려가서 짓궂게 일부러 회방을 놓기도 합니다. 사내녀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한테는 거꾸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지금도 수봉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서 장난질을 칠 생각입니다. 눈치를 챈 아이들은 우르르 그리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여자애들 틈에 끼어들어 뒤통 뒤통 껑충껑충 함께 고무줄을 넘습니다. 사내 녀석들의 습격을 받은 여자애들은 놀이가 엉망이 되자 금방 울상이 됩니다. 저리 가라고 큰 소리로 악을 쓰며 욕을 하기도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사내 녀석들은 그럴수록 더욱 재미있어 합니다. 이윽고 민자가 나섭니다. 대뜸 정길이 앞으로 가더니 노려봅니다. 그러다가 항의를 합니다. 네가 정길이라는 아이지? 난 네가 이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란 거 알아. 그때 누가 저만큼에서 이리로 다가오며 산의 아이들에게 명령하듯 크게 소리칩니다. 너희들! 다른 데로 가지 못해! 모두 그리로 시선을 보내자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수봉이었습니다. 그러자 산의 녀석들은 기가 막힙니다. 몰려가서 회방을 놓치고 자기가 먼저 말을 해놓고 자기는 슬쩍 빠져있다가 뒤늦게 나타나서 물러가라고 소리를 지르다니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녀석입니다. 아니, 이제는 알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민자한테 자기가 점수를 딸 것이라고 여긴 수봉이가 오늘은 짐짓, 이런 짓을 꾸민 것입니다. 그러나 할수 없습니다. 사내 녀석들은 그만 흩어집니다. 어느 틈에 정길이 옆으로 다가온 수봉이가 대뜸 물어봅니다. 아까 민자가 너더러 무슨 말을 했지? 무슨 말을 하기는, 내가 다 봤다고, 어서 말해봐. 조금 생각하던 정길이가 시침을 떼고 엉뚱하게 말합니다. 난 너희들을 이리로 보내서 회방 놓게 한 아이가 누군지 안다고 그러던데, 뭐라고? 그래서, 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민자는 다 아는 눈치던데, 어? 내가 너희들 그리로 보낸 거, 민자가 어떻게 알았지? 수봉이가 이어 다그칩니다. 또 뭐라고 말했지? 그 애가? 그건 말야 앞으로 수봉이하고 놀지 말라고 그러던데. 아, 그렇다면 내가 작전을 잘못 짰나? 두 눈을 멀뚱거리던 수봉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잡으며 웃어댑니다. 정길이, 네말 모두 거짓말이지? 그치? 히히히, <laughs> 아이고, 배야. 조금 지나자, 수봉이가 이제야 생각난 듯 불쑥 말합니다. 너, 전차표 한장 내놔. 이따가 교실에 들어가서 줄게. 아침에 전차 타고 차표를 발가락으로 먹었냐? 몇 장이나 성공했냐? 난 오늘 아침에 학교까지 걸어왔어. 뭐라고? 조금 놀란 수봉이가 다시 물어봅니다. 왜? 난 그런 짓 못하겠어. 네 말대로 배짱이 없어서야. 차장의 눈치 보며 그런 짓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더 떳떳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걸어왔던 거야. 한동안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하던 수봉이가 전에 없던 표정으로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배짱이 센 녀석인 줄 이제 알았다. 난 배짱이 없어서 그런 짓을 못했는데도 아니지 다른 녀석들 같았으면 내 말대로 고분고분 따라했을 텐데 넌 나를 조금도 겁내지 않고 네 생각대로 한 놈이니까 안 그래? 고맙다 나한테 그 전차표 돌려주지 않아도 돼 내가 너한테 그냥 줄 테니까 그러면 난 공짜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도 너한테 뭘 주어야 할 텐데? 그 말에 수봉이가 갑자기 손바닥을 탁 두드리며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면 돼. 그게 뭔데? 언젠가 무악산에서 놀때 어떤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왕심리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다고 말해준 적 있었지? 생각난다. 그때 할아버지는 이런 말도 해줬어. 장차 이무악산 전기를 받은 아이들 중에서 큰 인물이 날 테니 두고 보라고. 바로 그거야. 혹시 우리 수옥이 누나가 너한테 물어볼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넌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 할아버지가 그때 수봉이를 바라다 보셨다고 말이야. 알겠냐? 그 할아버지가 왜 너를 바라보았다는 거야? 아 글쎄, 넌 우리 누나한테 그렇게만 말하면 된다고. 할아버지가 너를 노려보았다고 말하면 안 되냐? 임마, 그러면 말이 되냐? 나쁜 놈이나 노려보지, 안 그러냐? 그러자 정길이가 수봉이의 얼굴 가까이 자기의 얼굴을 가져가며 말합니다. 장차 수봉이가 큰 인물이 될 놈이로구나. 어, 어 맞다, 맞아. 바로 그거야. <laughs> <웃음> <웃음> 수봉이가 배를 잡고 웃어대자 정길이도 함께 웃어댑니다 지금 정길이는 짓궂다가도 솔직해서 순진해 보이는 수봉이가 밉지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다는 사이렌 소리가 운동장으로 가득히 울려 퍼집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처럼 수봉이와 정길이도 자기네 교실을 찾아 운동장을 떠납니다 지금 정길이는 책갈피 속에 넣어둔 전차표 한 장이 얼른 생각납니다. 아무리 타고 싶어도 전차를 타지 않고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전차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값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건 꿋꿋한 정길이의 자존심, 바로 그것이니까요. 왕파리, 수봉이. 똥퍼! 새벽에 누가 동네로 크게 소리치며 지나갑니다. 산의 힘찬 목소리입니다. 똥퍼! 몇 걸음 가서 산에는 또 똑같은 어조로 똑같은 소리를 되풀이합니다. 그의 도구는 간단합니다. 굵은 밧줄에 매달린 걸음통 두 개. 이것을 앞뒤로 한 개씩 들어 올려 한쪽 어깨에 매는 지렛대와 긴 자루가 달린 걸음 푸는 바가지가 전부입니다. 이른 새벽마다 어김없이 들리는 그 소리에 동네 사람들은 그가 누구라는 것을 대뜸 압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뒷간에서 걸음을 퍼가는 똥장수 김서방인 것입니다. 걸음 푸는 것이 그의 직업입니다. 동퍼! 이윽고 동네 어느 집 대문이 열리며 여인이 부릅니다. 나좀 봐요. 그러자 김서방은 얼른 예예 예. 그리로 다가갑니다. 우리 집 뒷간이 찼는데. 아하 이 댁은 찰 때가 됐었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와서 치워드리겠습니다요.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니 그는 동네의 어느 집은 식구가 몇 명이라서 뒷간에 언제쯤이면 걸음이 찰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인과 약속을 한 그는 또 똥푸라는 소리를 외치며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차츰 차츰 여기저기에서 대문이 열리며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는 이댁은 어느 때쯤 걸음을 퍼드리겠다며 순서대로 약속을 합니다. 그는 그때마다 집집으로부터 얼마씩의 수고비를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동물은 음식을 먹으면 배설을 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그런지 다른 동물들과는 또 다릅니다. 그 냄새가 몹시 구려서 비위가 상할 정도입니다. 이 동네뿐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집들은 모두 쭈그리고 앉아서 뒤를 보는 뒷간이 있고, 그곳이 차면 넘치기 전에 퍼다가 버려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동네마다 정기적으로 똥마차를 보내서 걸음을 퍼가는데,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자 동네에는 똥 푸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은 당장 급하니까 그런 사람을 부르기가 일수입니다. 똥마차는 일정한 장소를 찾아가서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뚝선벌의 너른 밭에 걸음으로 내다가 쓴다지만 동네에 똥 푸는 사람이 걸음을 퍼다가 어디에 버리는지는 잘 모릅니다. 눈치로 봐서 남의 빈 밭이나 청계천에 내다가 버리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똥장수 김서방은 굴속에서 삽니다. 무악산 밑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수봉인의 동네에 바로 앞은 한 길입니다. 한길 복판으로는 전차실로를 따라 전차들이 달리고 소나 말이 끄는 우마차들도 지나다니는 아주 크고도 넓은 아스팔트 길입니다. 길가에는 물건을 파는 가게들과 자전거포와 여관도 있는데 그 한쪽은 무학산 끄트머리가 잘린 벼랑입니다. 그 벼랑에 굴이 파여있는데 일제시대에 방공호로 쓰기 위해서 파놓은 굴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그굴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살러 올라왔지만 당장 살 곳이 없자 그곳에서 산다는 바로 똥장수 김서방과 그의 가족입니다. 그의 가족은 많습니다. 빼빼 마르고 호리탄 김서방과는 달리 아내는 키도 크고 몸도 아주 뚱뚱합니다. 그런 만큼 밥도 엄청 많이 먹습니다. 골 바로 앞에는 울타리도 없는 아주 작은 마당이 있는데 그 여자는 언제고 아예 밥을 바가지에 담아 들고 그곳에 나와 앉아서 먹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행인들이 놀란 눈으로 서서 구경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 여자는 밥을 입속으로 퍼넣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나이 먹은 동네 여인들은 김서방을 만나면 타이르곤 합니다. 김서방! 예, 예! 사람이 조금 모자란 듯 어리숙한 김서방은 언제나 싱글싱글 웃으며 허리를 굽실거리면서 대답합니다. 아, 힘들게 똥 퍼서 번 돈, 마누라 입속으로 다 들어가겠구먼. 아, 밥주 좋게 먹으라고 그러쇼. 워낙 먹성이 좋아서 그런 걸 어찌합니까? <laughs> 아니면 밥그릇에다가 먹든가 할 것이지. 이건 큰 바가지에 담아서 퍼먹으니 아이고 남들 보기에도. 저도 여러 번타일러스죠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 걸 어찌합니까? 밥그릇에다 먹으면 얼른 얼른 없어져서 여러 번 퍼야 하니까 번거롭다나요? 또 바가지에 담아서 먹어야 더 맛이 난답니다. <laughs> 도대체 한끼 얼마나 먹수? 아마 3, 4인분은 먹을걸요. <laughs> 맙소사. 가난한 살림이면서도 그집 아이들은 딸이 4세, 아들 하나 맞딸은 스무살 쯤에 복순이그 아래로 고만고만한 여자 아이들이 또세명 막내가 비로소 대길이라는 남자애입니다. 집이 가난하자 딸들은 학교에도 못 가고 남자랍시고 대길이만 겨우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닙니다. 동네에서 대길이의 별명은 똥퍼입니다. 동네 아이들은 대길이를 어디서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자 학교에까지 소문이 났을 정도입니다. 동네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걸음 푸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똥장수 김서방이 병이 나서 굴속에 알아 누워버렸습니다. 무슨 병인지 중병인 듯 얼른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뒷값마다 걸음은 차고 구청에서 얼른 똥마차는 보내지 않고 똥장수 김서방도 저렇게 누워있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입니다. 똥 퍼요! 똥! 걸음을 풀하는 소리가 골목길에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김서방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대문을 열어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김서방의 맞딸인 복순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던 아버지가 알아 누워 식구들이 굶어 죽게 되자 아버지 대신에 딸이 나선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복순이를 효녀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순이가 여자의 몸으로 그 일을 감당할는지 은근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자기 엄마를 닮아서 키도 크고 뚱뚱하고 힘도 셌습니다. 김서방보다도 더 가뿐히 걸음통들을 운반하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는 똥장수 김서방 대신에 똥푸는 복순이를 찾았고 또 그것은 어느 사이에 복순이의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차츰 복순이를 내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순이는 자기 아버지와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서방 같으면 한 번에 퍼가도 될 양의 걸음을 복순이는 통 속에다가 덜 담아서 두 번을 푸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는 수고비를 더 내야 하고 복순이는 그만큼 수입이 더 생깁니다. 또한 가지는 심술이 고약하다는 점입니다. 김서방은 걸음을 다친 다음에는 뒤처리도 깔끔해서 뒷간이 깨끗했는데 복순이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걸음을 푸다가 여기저기에 똥칠을 해놓기가 일수이고 잔소리를 하는 집은 다음 번에는 물이 튀어서 엉덩이가 더럽혀지도록 똥물을 많이 남겨놓는다는 등 반드시 보복을 한다나요? 그런데 차츰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자기의 막내 동생인 대기리를 똥퍼라고 놀려서 울린. 동네 아이의 집일수록 그런다고요. 한 번은 복순이가 걸음을 퍼간 다음에 수봉인의 대문 앞에 야릇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를 막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꽤 많은 걸음이 엎질러져 있었습니다. 걸음통을 운반하던 복순이가 어쩌다가 비틀거리며 걸음이 쏟아졌는데도 모르는 채 그냥 가버렸다고 누가 수봉이 엄마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것을 치우느라고 고생을 한 수봉이 엄마가 그날 밤에 수봉이를 야단치자 수봉이 할머니는 또 그런 며느리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머마 그 애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어머니 소문도 못 들으셨어요? 무슨 소문? 복순이는 자기 동생 대길이를 올린 아인의 집에는 반드시 안가품을 한다지 뭐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몰라서 모르세요. 수봉이 녀석 동네에서 누구보다도 대기리를 놀렸을 테고 다른 아이들이 놀리지 못하도록 말리지 못한 것도 다 수봉이 탓이라고 여기며 복순이가 잔뜩 벼르다가 오늘은 일부러 넘어지는 척하며 아 뻔하다고요. 똥 쏟아놓고 가버린 것이 못됐지 어린 녀석들이. 동무들끼리 조금 놀려 먹었기로 써니, 그만해라. 저러다가 아이 기죽이겠다. 어머니는? 할머니가 나서서 말리는 바람에 그 일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수봉이는 다음날 대길이를 만나자 대뜸 큰 소리로 불러댔습니다. 야! 똥퍼! 왜 그러니? 여느 때와 달리 화가 잔뜩 난 수봉이 얼굴을 보자 대길이는 벌써부터 은근히 겁을 먹습니다. 힘마 너네 큰 누나가 우리 집 대문 앞에다 입으로 똥을 뿌려놓고 도망쳤다면서? 누가 그래? 난 몰라. 야, 자시야 모르긴 뭘 몰라. 정말 모른데도 그러네. 그건 그렇고 앞으로 우리 집은 너네 누나한테 똥 푸는 거 맡기지 않겠다. 그럼. 날마다 뒷간이 차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번 정도니까 다른 동네 똥 푸는 사람 불러다가 칠 테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바빠서 못 오겠다면 어쩌려고. 어쩌기는. 그럴 땐 우리 집 똥은 내가 직접... 아, 그뿐인 줄 알아? 우리 동네 아이들한테도 앞으로는 너네 누나한테 부탁하지 말라고 말할 테고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아이들의 집 똥을 치우면 그만이라고. 알겠냐? 미안해, 뭐. 대길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사과부터 합니다. 왜 자기가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랬습니다. 수봉이의 비의를 건드려 놓으면 큰일입니다. 만약에 수봉이가 다른 아이들한테도 명령을 내리면 그 애들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라야 할 테니까 더욱 큰일이었습니다. 대길이는 그날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길이는 아버지의 직업이 부끄럽습니다. 하필이면 왜 남의 집 걸음을 푸는 직업을 택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똥퍼 라고 별명을 불러대면 대길이는 대답은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슬프고 화가 납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참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누나가 다른 아이도 아닌 수봉이의 비위를 건드려 놓았으니, 그런지 며칠 후입니다.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장의 한 구석에서 대기리가 울고 있는 것이 수봉이의 눈에 띄었습니다. 대기리는 같은 동네에 살지만 학교에서는 옆반입니다. 반은 다르지만 같은 동네 아이가 울고 있자 수봉이는 궁금했습니다. 그리로 가자 마침 대기리와 같은 반인 동네에 영호가 달려와서 수봉이에게 알려줬습니다. 대기린의 반에 춘식이라는 아이가 오늘따라 똥퍼 혹은 왕십리 똥팔이라면서 다른 날보다 심하게 놀려대자 이에 참다 못한 대기리가 대거리를 하다가 춘식이한테 맞았다는 것입니다. 수봉이는 옆반의 춘식이가 누군지를 잘 압니다. 춘식이는 그 반에서 힘이 가장 세고 4학년 전체에서도 수봉이와 싸우면 누가 이길지 모를 정도로 싸움을 잘한다고 소문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대길이가 울자 수봉이는 울컥 화가 납니다. 자기가 놀리면 괜찮아도 다른 동네 아이들이 대길이를 놀리면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골목대장이기에 다른 동네 아이들이 우리 동네 아이들을 놀리거나 때리면 대장이 나서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봉이는 운동장을 두리번거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운동장 가운데에서 춘식이가 자기네 반 아이들과 축구를 하며 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천천히 그리로 간 수봉이가 춘식이 앞을 우뚝 막아섭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던 춘식이가 곧 긴장된 얼굴로 수봉이에게 말합니다. 너 나한테 유감 있냐? 있다. 있다고? 도대체 그게 뭔데? 네가 대길이를 때렸다면서? 어? 그거? 자꾸 말대거리를 하며 대들게 몇대 때려줬지. 근데 그게 뭐가 어때서? 우리 동네 아이니까 그렇다. 너네 동네 아이를 내가 때려서 네가 나섰다 이거지? 너네 동네 아이를 내가 때리면 넌 기분이 좋으냐? 이어 수봉이가 더 말합니다. 또 있다. 또 뭐냐? 네가 대길이를 왕십리 똥팔이라고 놀렸다면서? 그거야 똥팔이니까 똥팔이라고 한 건데 뭐가 잘못이냐? 서울에는 지역에 따라서 별명이 있습니다. 장사꾼 부자들이 많이 사는 종로는 그들이 인색하다고 해서 종로깍쟁이, 황해에서 한강을 따라 마포 나루까지 올라오는 도탄배가 소금이나 해산물, 그중에서도 철철이 새우젓을 많이 싣고 온다고 해서 마포 새우젓, 배추밭이 많아서 거름 냄새를 맡고 파리들이 많다고 해서 왕십리 배추 혹은 똥파리라느니, 넌똥 누지 않고 사냐? 너네 집, 너네 동네 뒷간이 없냐? 너네 집 뒷간의 파리는 금파리냐? 파리면 파리지, 하필이면 똥파리가 뭐냐? 수봉이가 따지자, 준식이가 이죽거립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똥파리 대신 금파리라고 부를까? <laughs> 어? 이게 나까지 놀리며 웃어? 그래서 어쩔 테냐? 나하고 붙어보자 이거냐? 좋아. 오늘 누가 이기나 한판 붙어보자고. 그렇잖아도 누가 더 센가 너랑 한번 붙어보고 싶었다. 넌 오늘 우리 동네 아이들 때렸고, 우리가 사는 왕심리를 모욕했다. 자, 덤벼. 어느 틈에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들은 수봉이와 춘식이의 주위로 구름처럼 모여들어서 삥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4학년 아이들은 물론 상급생들도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다면서 그래그래 그래. 누가 이기나 둘이서 어서 붙어보라고 하면서 히히덕거리며 싸움을 부추깁니다. 춘식이는 키는 조금 작지만 체격이 다부지고, 수봉이는 키가 커서 팔과 다리가 좀더 깁니다. 미국의 서부 영화에서처럼 두 아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서로 상대방의 허점을 노리며 빙빙 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며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서로 노려보던 시선을 춘식이가 자주 피합니다. 화가 잔뜩 난 수봉의 눈빛이 더 번쩍거렸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춘식이가 뒤로 차츰차츰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구경하는 아이들도 주춤주춤 뒤로 물러섭니다. 구경꾼 아이들에게도 신경을 쓰느라고 정신이 흐트러진 춘식이에게 수봉이가 달려들어 발로 차자 춘식이는 배를 맞고 뒤로 비실비실 쓰러지다가. 아이들이 떠받쳐서 겨우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운동장 한가운데에 아이들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것을 교무실에서 유리창으로 내다본 선생님 한 분이 혹시 누가 놀다가 다치지나 않았나 걱정이 되어 급히 운동장으로 나왔고 아이들을 헤집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놈들이 싸우고 있잖아. 선생님은 마침 4학년 선생님이었고, 준식이와 수봉이가 누구라는 것은 이미 소문을 듣고 아는 터라서 더욱 야단을 쳤습니다. 반에서 공부는 못하는 녀석들이 싸움질은? 또 싸우기만 해봐라, 이. 내가 너희들 담임선생님들한테 일러서 혼을 내주라고 할 테니까. 알겠냐? 하는 수 없습니다. 두 아이는 그만, 각각 자기네 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헤어집니다. 좋은 구경거리를 놓친 상급생들도 아쉬워하면서 흩어집니다. 아이들 싸움은 닭싸움입니다. 후다닥 붙었다가 언제 그랬냐 싶게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쨌거나 오늘 싸움은 무엇으로 보나 수봉이가 이겼습니다. 그것은 구경을 하던 아이들이 더잘 판단을 합니다. 그날 밤입니다. 누가 수봉이네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군가 싶어 수철이가 대문을 열어보자. 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똥 푸는 복순이었습니다. 수봉이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수봉이가 대문 밖으로 나가자 복순이가 말했습니다. 네가 오늘 학교에서 내 동생 대길이를 때린 다른 반 아이와 싸웠다면서? 누가 그래요? 대길이한테서 다 들었다. 고맙다. 그 정도 가지고 고맙긴 뭐가 고마워요. 고맙단 말을 하려고 왔다. 그리고 먼저뻔엔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도 네가 힘 약한 우리 대길이를 노리지 말고 잘 보살펴줘. 부탁한다. 알겠어요. 수봉이는 두 어깨를 으쓱하며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래저래 그렇습니다. 성격이 꺽진 똥푸는 복순이가 일부러 찾아온 것이며 대문 앞에다가 똥을 뿌려놓았던 것을 사과까지 한 것도 그랬습니다. 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학교에서 춘식이를 이긴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건 반드시 춘식이를 이겨야 한다는 뚜렷한 명분 때문에 수봉이는 더욱 용기가 났던 것이고 거꾸로 춘식이는 그런 명분에서부터. 떳떳하지가 못하자 싸움에서 밀렸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힘이 약한 아이는 보살펴주고 힘이 비슷하거나 보다 센 아이와 싸울 용기가 있어야 진짜 남자라는 것을 참된 용기란 무엇이라는 것을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입니다. 춘식이와 운동장에서 싸운 이후로 수봉이의 별명은 엉뚱하게도 왕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장파리라는 뜻일 것입니다. 같은 반이나 같은 학년 아이들은 수봉이 앞에서는 감히 별명을 부르지 못합니다. 수봉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그럽니다. 그러나 상급생들은 다릅니다. 수봉이가 지나가면 허이 왕파리! 하고 놀립니다. 그 중에서도 5학년 아이 한 명이 더욱 짓궂게 놀렸습니다. 상칠이라는 아이인데 2층 복도의 맨 끝반 아이입니다. 화장실에 갈 때는 그쪽 계단으로 내려가야 하고, 그러면 상칠이는 뒷자리에서 얼른 나와 복도로 지나가는 하급생들에게 딴죽을 걸어 넘어뜨리기도 하는 등 아주 짓궂은 장난꾼입니다. 수봉이는 그의 자리가 어디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상칠이가 자꾸 놀리자, 수봉이는 그때마다 화가 납니다. 한번 싸워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상급생과 싸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급생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오르르 몰려와서 혼을 낼 테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수봉이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궁리를 합니다. 싸울 수도 없고 참짠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수봉이에게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곧 결심을 합니다. 야 대기라 왜그래 너 내일 아침에 일찍 똥좀 갖고 와. 뭐 입맛 똥 말이야. 그걸 어디다가 쓰려고? 학교에서는 해마다 한 차례씩 회충 검사를 합니다. 밭에서 배추나 무, 상추나 쑥갓 등의 채소들을 키울 때 거름으로 인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날 것으로 먹으면 뱃속에 회충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 몸속의 영양분을 뱃속에서 회충이 빨아먹기 때문에 가뜩이나 먹는 것이 부실한 아이들은 얼굴이 노랗게 변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회충 검사를 할 때는 물론 자기의 똥을 빈 성냥갑에다가 조금 담아가지고 가서 학교에다가 제출을 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는 똥을 가지고 가기가 싫어서 남의 똥을 조금 얻어서 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선생님이 회충검사를 한다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수봉이가 똥을 조금 가지고 오라고 하니, 대길이는 궁금하고 난처합니다. 대길이라고 해서 똥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싫다고 한다면 수봉이가 화를 낼 테고, 하지만 대길이는 오늘 따라 크게 용기를 냅니다. 그걸 더럽게 어떻게 가지고 오냐? 임마, 너네 아버지 똥통에서 조금만 떼 오면 된다고. 똥을 다 푸면 똥통을 물에 깨끗이 씻어다 놓으니까 거기엔 없어. 대길이가 눈치를 살피자 수봉이가 엉뚱하게 중얼거립니다. 그럼 그만둬. 내가 가지고 오면 되니까. 다음 날 이른 아침입니다. 빈 성냥갑을 들고 뒷간에 가서 똥을 가득히 퍼담은 수봉이는 짧은 막대기도 한개 주워가지고 아침도 먹지 않은 채 일찍 혼자서 학교로 갑니다. 너무 이른 탓인지 학교에는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상칠인의 반으로 들어간 수봉이는 성냥갑을 얼른 꺼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똥을 막대기로 찍어서 상칠이의 책상과 걸상에 여기저기에다 골고루 발라놓고 얼른 복도로 나와서 자기 반으로 도망을 칩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이 차츰 학교에 오기 시작하더니 이웃고 상칠인네 반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교실로 들어오면서부터 아이들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다름 아닌 똥 냄새라는 것과 알고 보니. 상치리의 자리에서 나자 너도 나도 소리를 지릅니다. 아억 어, 그래 어떤 놈이 똥을 쌌냐? 상치리 자리에서 난다고. 맞아 맞아. 상치리 자리는 똥통이라고. 제일 난처한 아이는 물론 상치리입니다. 저도 참기가 힘들 정도로 구역질이 나지만 바로 자기 자리에서 똥 냄새가 나자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한 녀석이 누구인지. 얼른 생각이 나지도 않고.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도 먹지 않고 일찍 학교에 왔기 때문에 수봉이는 도시락도 물론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수봉이는 이 아이한테서 한 젓가락, 저 아이한테서 한 젓가락씩 얻어먹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상치리가 교실로 쏙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수봉이 앞으로 다가가며 소리칩니다. 아이 왕파리. 너나좀 봐. 왜 그래? 보나마나 네가 한 짓이지? 다 안다고. 왜 그러는데? 수봉이는 시침을 똑뗍니다 짜샤, 내 자리에다 똥을 발라놓은 말이야. 난 그런 적 없는데? 그럼 왜 밥을 얻어먹냐? 너무 일찍 학교에 오느라고 도시락도 없이 밥도 굶고 온거 아니냐고. 아침에 늦잠 자다가 지각할 것 같아서 그냥 달려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얻어먹는 거라고, 뭐. 저걸, 그냥. 그러나 상치리는 엄포만 놓을 뿐 수봉이를 때리지는 못합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다가 수봉이가 어떤 녀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치리는 그러다가 혹시 수봉이한테 뺨이라도 한대 맞으면 창피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게 소문이 나면 5학년 동급생들도 역성을 들지 않고 더욱 재미있어 할 것만 같아서입니다. 그후로 상칠이는 수봉이를 보면 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문이 5학년은 물론 4학년 학생들에게도 쫙 퍼졌습니다. 수봉이가 상급생도 골탕을 먹였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왕파리 수봉이는 학교에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나한테 딱 걸렸다. 올해도 담임선생님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수봉이가 볼때 참으로 시시한 사람입니다. 남자지만 키가 크다든가 체격이 크다든가 인물이 잘생겼다든가 그렇다고 빼어나게 공부를 더잘 가르치는 분도 아니고 무엇 하나 두드러진 특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시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작년까지 담임 선생님들은 수봉이를 자주 감싸주었습니다. 수봉이가 무엇을 잘못해도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어쩌구나 자식이 이 다음에 크게 될 놈이네.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수봉이는 그 이유를 압니다. 수봉이네는 동네에서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생활이 넉넉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중앙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채소가게를 해왔거든요. 더구나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못 배웠어도 너희들만은 끝까지 공부를 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자식들에 대한 교육열은 대단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마티형인 수만이는 망나니입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툭하면 사고를 치고 어떤 때는 경찰서에서도 오라는 통보가 올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가서 이리저리 무마를 해서 무사하게 만들어 놓곤 했다는 것을 나이는 어리지만 수봉이도 눈치가 있기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봉이의 지난 담임 선생님들도 그때마다 수봉이를 겉으로만 야단을 치는 채눈 감아주었다는 것을 수봉이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그때마다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무슨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수봉이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터입니다. 그런만큼 수봉이는 올해의 담임 선생님이 더욱 못마땅합니다. 야단을 칠 적에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수봉이도 야단을 칩니다. 여지껏 한 번도 그냥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요만큼도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게 우선 지난 담임선생님들과 다른 점입니다. 뭐 칭찬받을 일이 전혀 없는 수봉이지만 담임선생님이 예전에 담임선생님들처럼 자기에게 좀더 신경을 써주지 않는 게 큰 불만입니다. 내일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 소풍날입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벌써부터 기분이 들썩들썩 야단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아니, 보름 전부터 얼마 안 있으면 소풍날이라면서 그날이 오기만을 잔뜩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일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일은 소풍을 가는 날이다. 모두들 가야 한다. 그러나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사람은 미리 손을 들어봐라. 누가 손을 드나 아이들은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몇 명이 한쪽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담임선생님은 이 시간에는 자습을 하라면서 그러나 칠판에다가 문제들을 가득히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넓이는 얼마냐, 인구는 얼마냐, 각 도마다 특산물은 무엇이냐는 등 어찌 보면 상식적인 것 같으면서도 꽤 까다로운 질문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다음번 시험에 이 문제들을 섞어서 낸다니까 아이들은 서로 물어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틈에 선생님은 교실 앞에 책상에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앞으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대기리를 부른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넌 소풍을 왜못 가지? 아버지는 아프시고 엄마도 그래도 모두들 가는 소풍인데 너도 가야지. 안 그러냐? 가고는 쉽지만 알겠다 점심 때문에 걱정을 하는구나. 네. 그럼 내가 네 점심을 해결해주면 가겠니? 네. 알겠다. 네 자리로 돌아가거라. 네. 이번에는 다른 아이를 부르셨습니다. 그 아이가 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까 소풍을 가지 못하겠다고 손을 든 아이들이었습니다. 조금 후에는 엉뚱하게도 수봉이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앞으로 나간 수봉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전 아까 손을 들지도 않았는데? 빙긋이 웃어보인 선생님이 말합니다. 궁금하냐? 그럼요. 다름이 아니라, 모처럼 소풍을 가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다 가는 것이 좋겠니? 아니면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게 좋겠니? 구여, 다 가요. 옳지,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집안 형편으로 못 가는 아이도 있거든. 눈치가 빠른 수봉이가 얼른 말합니다. 우리 동네 대길이가 아까 안 가겠다고 손을 들던데? 넌그 애가... 왜안 가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이 수봉이가 얼른 말합니다. 혹시 점심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눈치가 빠르구나. 나는 지난번에 가정방문을 갔을 때 대길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았다. 그만큼 가난하더구나. 그 애는 소풍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의 점심 도시락을 좀 싸다 주면 어떨까? 좋아요. 제가 하겠어요. 할수 있겠니? 그럼요. 내일은 김밥을 싸준다고 했으니까 엄마한테 하나 더 싸달라고 부탁하면 간단해요. 그럼 됐다. 대길의 점심은 너한테 부탁한다. 그 대신에 넌 이런 말을 다른 아이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 왜 그런지 알겠니? 그야, 다른 아이들이 알면 대길이가 자존심이 상할지도 모르니까. 맞죠, 선생님? 넌 친구를 위한 동정심이 많은 아이다. 우리 약속하자. 네, 선생님! 4학년이 되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칭찬을 들은 수봉이는 기분이 몹시 좋았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같은 동네의 대길이도 함께 소풍을 갈수 있다는 것이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담임선생님이 고맙기까지 합니다. 담임선생님은 소풍을 못 가겠다고 손을 들었던 아이들은 물론 그 애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싸다가 줄만한 아이들도 함께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길이를 불렀습니다. 정길이는 아까 손을 들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정길아. 네, 선생님. 너, 내일 소풍을 갈 거지? 그럼요. 그래서 아까 손을 들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정길이가 더 말합니다. 엄마가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랬어요. 무엇을 말이냐? 지난번 가정 방문하실 때 선생님을 뵙지 못한 것을요. 가정 방문 때 담임 선생님은 수봉이네는 오셨으면서도 바로 옆집에서 새를 들어 사는 정길이네는 일부러 들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다면서 정길이가 굳이 오지 말아 줄 것을 은근히 부탁했기 때문이고 이를 선생님도 얼른 눈치를 챘기 때문입니다. 그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잖니. 어머니가 사무원이시니까 어쩔 수 없지. 나도 안다. 틈을 내어 한번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바쁘실텐데 오실 것 없다. 그 대신에 너 내일 도시락을 두개 싸올 수 있겠니? 두개 했나요? 하나는 네가 먹을 것이고 하나는 내가 먹을 어떠냐. 좋아요, 선생님.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정길이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가정 방문 때 선생님을 집에 오지 못하도록 애써 따돌린 것이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지금까지도 기분이 무거웠었는데 선생님께 점심 도시락을 싸다가 드리는 것으로 그 부담이 다 덜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참으로 정길이의 마음을 허니 꿰뚫어 보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앞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불러내신 것도 모두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깊은 뜻이 있어서일 거라고 정길이는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에 수봉이가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도 내일이 무슨 날이라는 거 알고 있겠지? 소풍 가는 날 아니냐? 내일 점심으로 뭘싸줄 거지? 김밥 싸주려고 준비해놨다. 날마다 소풍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럼 날마다 김밥을 먹을 테니까. 식량이 부족하자 쌀밥은커녕 보리밥 등의 잡곡밥도 새 끼를 다 먹지 못하고 소문에 동네에는 자주 끼니를 굽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수봉인의 동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맛있는 김밥은 아무 때나 먹지를 못합니다. 소풍이나 운동회 때나 특별히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음식이거든요. 참 엄마, 내일 김밥 두개싸 줘요. 뭐라고?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선생님 갖다 드리려고. 수봉이는 대길이란 말 대신에 선생님께 드리려고 한다면 엄마는 더 물어보지 않고 대뜸 승낙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재료를 넉넉하게 사다가 놓았으니까 어려울 것도 없다. 선선하게 승낙을 하십니다. 다음날 수봉이는 학교에 가는 길에 대기리를 넌지시 불러 다른 애들이 모르게 김밥을 슬쩍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미 눈치를 챈 대기리는 점심 도시락을 얼른 받아들고 말합니다. 고맙다 수봉아. 그까짓게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나 앞으로도 네말잘 들을게. 정말이야. 임마. 그런 말 듣자고 내가 이런 건줄 아냐? 또 그런 말 하려거든. 도로 내놔. 알았다. 알았어. 대길이는 싱글벙글 웃습니다. 소풍도 가게 되고 더구나 평소에는 먹어볼 수도 없는 김밥까지 생겼으니.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쁩니다. 아이들은 우선 학교로 모였습니다. 소풍지는 걸어서 반 시간 정도에 가까운 장충단 공원입니다. 5학년이 되어야 멀리 중랑교를 지나서 태릉으로 그리고 6학년은 나룻배를 타고 뚝섬강을 건너 강남의 봉원사라는 절로 소풍을 가는 것이 학교의 방침입니다. 원래 3, 4학년은 전차를 타고 동물원 겸 고궁인 창경원으로 갔었는데 소풍철에는 시내의 각 학교 학생들로 붐비는 데다가 고궁이라서 그 많은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잔디밭도 마땅찮고 동물원이라고 해봤자 원숭이나 새들 뿐큰 동물들도 없어서 아예 1, 2학년처럼 장충당 공원으로 소풍지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아이들은 반별로 줄을 지어 학교에서 출발을 합니다. 벌써 4년째 장충당 공원으로 소풍을 가지만 그래서 조금은 시큰둥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공부도 안 하고 내일은 일요일인데다가 숙제도 없고 걸어가면서도 아이들은 왁자지껄 서로서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공부에 관한 이야기는 한 명도 하지 않습니다. 작년 소풍 때 또는 소풍을 가서의 이야기입니다. 수봉이 역시 기분이 좋으면서도 나름대로 떠오르는 생각이 남다릅니다. 소풍지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작년 소풍 때입니다. 긴 점심시간이 지나자 마지막 순서로 보물찾기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선생님들은 일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미리 넓은 공원을 돌아다니며 나뭇가지 틈이나 나무 밑이나 바위 틈에다가 보물들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건 착착 접은 작은 종이 쪽지인데 그 안에는 5등, 4등, 3등, 2등, 1등이라는 숫자를 적어 놓았고 그걸 찾는 아이들에게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그만한 상이 주어집니다. 5등은 20장으로 상품은 연필 한 자루에 공책이 한 권씩, 4등은 10장으로 연필 두 자루에 공책도 두 권, 2등은 두 명으로 상품이 껑충 뛰어서 연필 두 타스, 한 타스는 12개죠. 공책이 다섯 권씩, 1등은 한 명인 만큼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연필이 무려 다섯 타스에 공책도 10권이나 됩니다. 무엇보다도 탐나는 것은 연필입니다. 아이들의 필통 속에는 연필들이 들어있는데, 그건 대체로 몽땅 연필들입니다. 연필들은 쓰다가 보면 점점 짧아집니다. 너무 짧아서 더쓸수 없을 때까지, 그러다가 그것도 그냥 버리지를 않고, 아까워서 나중에는 그 끝에다가 깍지를 끼워 늘려서 씁니다. 그러니 새 연필 한 자루도 귀한 것인데, 1등을 하면 아이들은 두 눈에 불을 켜면서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 나섭니다.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거립니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누가 찾았다고 소리치면 아이들은 그 아이를 부러하며 더욱 열심히 보물을 찾으려고 공원 안을 뒤지며 다닙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자 아이들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수봉이는 재수가 없어서 한 장도 못 찾았습니다. 상품을 받지 못하게 된 것보다 우선 망신을 당했다는 기분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수봉이는 반에서 대장이었고 학년에서도 알아주는 아이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만큼 수봉이가 한 장도 못 찾았다고 아이들이 비웃을 것만 같았습니다. 약이 오른 수봉이는 상품을 받은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연필이나 공책을 한 가지씩 빼앗았습니다. 그러다가 주기 싫다고 거절하는 아이를 때려주었고 그 아이가 자기네 담임선생님께 가서 고자질을 하는 바람에 수봉이는 혼이 났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수봉이 생각으로는 보나마나 이번 소풍에서도 보물 찾기를 또 할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처럼 한 장도 못 찾으면 어쩌나 벌써부터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보물을 찾으면 그것도 1등짜리를 찾으면 아이들은 역시 수봉이는 다르다며 더 알아줄 테고 그러면 학년에서 제일 예쁜 민자도 고운 눈으로 달리 바라볼 것이고 그래야 집에 가서도 내가 1등을 찾았다며 한 바탕 으스댈 텐데 말입니다. 좋은 수가 있다. 갑자기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수봉이가 싱글싱글 웃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점심시간은 아주 깁니다. 점심을 먹고 아이들이 노느라고 정신이 없는 동안에 선생님들은 보물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봉이는 이번에는 아이들과 놀지 않고 미리 공원 깊숙이 들어가서 어느 나무 위로 올라가 몸을 숨길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물을 어디다가 숨기는지 몰래 이리저리 엿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장은 찾을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 수봉이의 생각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얼른 김밥을 먹어치운 수봉이는 계획대로 합니다. 새며시 아이들 틈에서 빠져나와 공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삼피탈의 한 나무 위로 올라가서 몸을 숨깁니다. 사방이 잘 바라다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자 선생님 몇 분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보물들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수봉이는 눈여겨봅니다. 히히히, <laughs> 거기 하나? 저기에도 하나? 어, 또, 저쪽에도 하나? 조금 후에 보물들을 감춘 선생님들은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다 됐다. 나도 내려가자. 수봉이는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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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어느 틈에 나타났는지 가까이 다가오며 선생님 한 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뒤늦게 내려오던 선생님이 나무에서 내려오는 한 녀석을 발견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수봉이 얼굴을 대뜸 알아보고, 아니 이 녀석은 수봉이란 놈이구나. 넌 나무 위에 왜 올라가 있었냐? 여기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거기서 놀고 있었다. 그냥 나무 위에 가만히 앉아서. 네가 올 뱀이냐? 선생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생각난다. 너 작년에 보물을 한 장도 못 찾자, 상품받은 아이의 것을 뺏어다가 나한테 혼이 났었다. 아니냐? 그, 그, 뜬. 그러니까, 이번에도 못 찾을 것 같자, 미리 이곳으로 올라와 나무 위에 몰래 숨어서, 선생님들이 보물을 어디다 숨기나 엿보고 있었단 말이다. 내 말이 맞지? 아니에요, 뭐. 아니게 뭐가 아냐, 이 녀석. 너 나한테 딱 걸렸다. 선생님은 수봉이의 목덜미를 잔뜩 움켜쥐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던 수봉이네 담임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애는 우리 반 아이인데 수봉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습니까? 담임선생님이 물어보자 그 선생님이 대뜸 말합니다. 글쎄 이 엉뚱한 녀석이! 몰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보물을 숨겨놓는 것을 엿보고 있었지 뭐요? 그러다가 나한테 들켰는데 도둑질을 한 이런 녀석은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해요. 알겠소? 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수봉이가 항의를 하자 그 선생님이 야단을 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냐? 이때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좀 지나치셨습니다. 내 말이 뭐가 지나쳤단 말이요? 그 정도를 가지고 도둑질을 했다고 하실 것까지야. 고슴도치도 제새끼 도둑 난다더니 자기만 학생이라고 이런 녀석을 감싸준단 말이요? 그러면 안 돼요. 버릇이 된단 말이요. 알겠소? 그만 두십시오. 내가 이 녀석을 혼낼 테니까. 그럼 선생님한테 맡기고. 어쨌거나 이 녀석은 이번 봄을 찾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알겠소. 그게 당연하죠. 잘 알겠습니다. 수봉이를 담임 선생님에게로 넘겨주고, 그 선생님은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어처구니없는 표정으로 서있던 선생님은 혼을 낼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에 조용한 어조로 말합니다. 수봉아, 네, 선생님. 남자는 떳떳해야 한다. 비겁하게 자기 양심을 속이면 안 된단 말이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런 만큼 넌 이번에 참여를 해야 옳겠냐? 스스로 말아야 옳겠냐? 전 이번엔 그냥 여기 남아있을래요? 옳지. 그럼 됐다. 조금 후에 봄을 찾기가 시작될 모양인데, 그때 너는 내 옆에 앉아있거라. 알겠냐? 네, 선생님, 그런데, 뭐냐? 저도 화장실에 다녀오면 안 되나요? 그거야 얼마든지 좋다. 어서 다녀오너라. 선생님과 헤어진 수봉이는 화장실로 가는 채 하다가 얼른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보물이 숨겨져 있는 데를 한 곳씩 가르쳐 줍니다. 이윽고 보물 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보물들을 찾으러 공원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수봉이는 담임선생님이 지켜볼 수 있는 자리에 혼자 오드커니 앉아 있습니다. 참으로 재수없는 날입니다.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에도 또 하필이면 작년에 걸렸던 그 선생님한테 들킬 게모람 갑자기 차가운 무엇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손바닥으로 쓱 훔쳐내자, 그건 날아가던 새가 찍 내갈긴 새똥이었습니다. 헉! 재수 더럽다! 새까지도 수봉이를 무시하고 있으니, 약이 오를 때로 오른 수봉입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보물찾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수봉인의 동네 아이들은 5등이 두 사람, 4등이 한 사람, 그리고 1등을 정길이가 찾았습니다. 비록 수봉이는 찾지 못했어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곧 오늘의 소풍도 다 끝났습니다. 작년처럼 올해에도 그 자리에서 헤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아이들이 어느만큼 공원에서 빠져나가자. 수봉이네 동네 아이들만 따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 달리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두 앉아 있고 정길이가 앞에 서 있다가 불쑥 말합니다. 에 그러면 지금부터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수봉군은 앞으로 나오세요. 수봉이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자 아이들이. 박수를 짝짝 칩니다. 수봉이가 정길이 앞으로 나가서자 정길이가 또 말합니다. 수봉군은 의리의 사나입니다. 덕분에 우리 동네 아이들이 보물을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수봉군한테는 우리들의 정성을 모아서 특별히 오정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박수! 그러자 아이들은 우우 소리치며 힘차게 박수를 또 쳤고 정길이는 수봉이에게 연필 두 타스와 공책 다섯 권을 건네줍니다. 자기가 받은 1등 상품을 갈라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수봉이는 갑자기 콧마루가 찡합니다. 그러면서 여지껏 가라앉았던 무거운 기분이 확 풀립니다. 저셔, 공책은 관둬라. 연필이면 됐다. 어쨌든 받아라. 수봉이는 오늘따라 의젓해 보이는 정길이가 두 손으로 내준 상품을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습니다. 그런 다음 히히히히 활짝 웃으며 얼른 공책은 정길이에게 도로 줍니다. 상을 받는 것은 무슨 상이든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수봉이는 상을 받는 기분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우정상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떳떳하지 못했어도 다음번부터는 정당하게 상을 타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떳떳하고, 그러면 더욱 기분이 좋아질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느낀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로만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담임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키와 체격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잘생긴 얼굴도 아니어서 처음에 수봉이는 담임 선생님을 참 시시한 선생님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담임 선생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모두 소풍을 갈수 있도록 이리저리 신경을 써 주고 보물 숨긴 것을 몰래 엿보다가 수봉이가 들켜서 잡혀오자 크게 혼을 낼줄 알았는데 담임선생님은 오히려 조용하게 타일렀습니다. 매를 맞았다면 벌써 잊었을 텐데 수봉이는 그 말들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을 선생님일 것만 같습니다. 고기 잡으러 청계천에 가자. 수봉인의 동네에서 북쪽으로 100미터쯤 가면 바로 청계천이 나옵니다. 청계천은 옛날부터 흐르던 개천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서울은 도봉산, 인왕산, 남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라서 물이 가운데에 낮은 곳으로 모여들어 저절로 개천을 이룬 것입니다. 개천은 옛날부터 깨끗하지가 못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하수구들이 모두 이 개천으로 흘러드니까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처음에는 그저 개천이라고 부르다가 일제시대에 비로소 청계천이란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청계천에는 다리들이 많습니다. 이름난 다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표교는 참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조선시대에 그 다리 밑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장안에 사는 부자들은 가난하여 굶주리는 그 빈자들을 위해서 둥그런 떡을 많이 부쳐 가지고 와서 나누어 주곤 했는데 그래서 그 떡의 이름도 처음에는 빈자떡이라고 부르다가 차츰 빈대떡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대문 근처에 오간수문을 지나면 청계천에는 바로 영도교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수양대군은 왕의 자리가 탐이 나서 어린 조카인 단종을 내쫓고 자기가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단종을 영월로 귀향을 보냈는데 정순왕후 송씨가 그 다리까지 따라와서 단종과 영영 이별을 했다고 하여 영이별 다리 혹은 영영 건너간 다리라고 하여 영도교라고 부르다가 고종 임금 때부터 영미교 혹은 영미다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영도교 하류에는 검정다리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인데 부패를 방지하느라고 다리에다가 온통 검정색 타르치를 해서 생긴 이름입니다. 그 바로 아래에는 기동차 다리가 있습니다. 동대문을 출발한 기동차는 청계천을 끼고 길게 이어진 선로를 따라 달리다가 그 기동차 다리를 건너서 진포리로 다시 살고지 다리를 지나서 곧장 가면 뚝섬강 동쪽으로 갈라져서 가면 광나루가 종점입니다. 그 기동차는 너른 뚝섬벌에서 야채를 사서 팔려고 시내로 들어가는 광주리 장수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특히 여름철에는 파리들이 많습니다. 하얀 천장이 새카맣게 보일 정도로. 파리들이 잔뜩 달라붙어 있어서 여간 보기가 싫지 않습니다. 그 기동차 다리 하류에는 마장교가 있고, 더 아래에는 청량리와 용산을 잇는 기차 다리가 있습니다. 마장동은 조선시대에 말을 기르던 목마장이 있었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랍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나절에 엄마가 부릅니다. 수봉아. 왜요? 너, 고모님 댁에 좀 다녀오너라. 거긴 왜? 김치 담가 드시라고 배추 몇 포기 갖다 드리거라. 작은 형이나 누나가 다녀오면 안 되나? 내가 무겁게 그걸 어떻게 들고 가? 형과 누나는 숙제가 많다고 하더라. 아, 그리고 사내 녀석이 이까지 배추 몇 통이 뭐가 무겁다고 그래? 알았어요, 뭐. 그곳에서 아예 점심밥도 얻어먹고 오려무나. 그러면 신부름값 줘야지 뭐. 헤헤헤. <laughs> 수봉이가 손을 내밀자 엄마는 치마 속의 주머니에서 군것질 할 돈을 조금 꺼내줍니다. 대뜸 기분이 좋아진 수봉이는 히히 웃으며 새끼줄로 묶어놓은 배추타발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수봉이네 고모님은 청계천가에 사십니다. 그대에는 광호라는 수봉이 톨에 남자애가 있습니다. 수봉이보다 공부를 잘합니다. 한 길을 건너간 수봉이가 꽃제라는 도도만 언덕을 넘어서 고모님 댁을 찾아 들어가자 고모님이 얼른 반깁니다. 수봉이가 왔구나. 엄마가 이걸로 김치 담가 드시래요. 그러냐. 우리 수봉이가 배추를 들고 오느라고 고생이 많았구나. 그러면서 고모님이 심부름 값이라며 군것질할 돈을 꺼내주십니다. 오늘 수봉이는 여기저기에서 돈이 생기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광호도 집에 있습니다. 그 애는 마장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수봉아, 우리 놀러 갈래? 어디로? 청계천에 나가보자. 거기 왜? 아까 동네 아이들이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는데. 얼마나 잡았는지 보러 가자고. 가서 우리도 잡자. 죽이 맞은 광호와 수봉이는 곧 가까운 청계천으로 나갑니다. 지금 광호와 수봉이가 서 있는 청계천의 남쪽은 성동구이고, 북쪽은 동대문구입니다. 검정 다리 건너 저쪽은 신설동인데, 그곳은 경마장이 있고, 이쪽은 용두동입니다. 그곳에는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하게 큰 분뇨 수거장이 있습니다. 서울에 걸음을 실어다가 저장해 놓은 곳으로 이곳에서 다시 밭에 걸음으로 쓰기 위해 실어 내간다고 합니다. 큰 비가 내린 뒤라서 그런지 청계천에는 제법 물이 많습니다. 파리로 해방이 되자 시골에서 서울로 살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고 또 38선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도 많아서 이래저래 서울의 인구는 날로 늘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청계천도 더러워졌는데 큰 비로 인해 바닥에 지저분하게 쌓여있던 더러운 오물들이 모두 쓸려서 떠내려가 버렸는지 지금은 그래도 한결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는 보다 맑은 정릉천과 홍릉천이 흘러내려와서 이쪽에는 물고기들이 꽤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청계천에는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도굴해야 헐어 못쓰게 되어서 버린 채를 가지고 이리저리 풀숲을 쑤십니다. 저쪽에 조금 큰 아이들은 제법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광호와 수봉이는 둑 아래로 내려가서 그 동안에. 아이들이 잡아놓은 물고기가 담긴 대야 속을 들여다봅니다. 아이들이 버들치라고 부르는 꼬리 지느러미가 분홍색인 아주 작고 예쁜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고 미꾸라지도 몇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잡자 수봉이가 말하자 광호가 대뜸 말합니다. 우린 채나 그물이 없는데 무엇으로 잡자는 거야? 고무신 벗어서 잡자고. 벌써 바지를 걷어올린 수봉이는 검정 고무신을 벗어들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첨벙거리며 돌아다니면서 물고기가 숨어 있을 만한 곳에 고무신을 들이대고 쑤십니다. 한 아이가 그런 수봉이를 야단칩니다. 야야, 저리 가서 잡으라고. 네가 첨벙거리니까 고기들이 놀라서 모두 도망간단 말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수봉이가 못 들은 채 그냥 돌아다니자, 이윽고 아까 그 아이가 돌멩이를 집어들고 휙 던집니다. 돌이 떨어져서 물이 튀자 수봉이의 옷이 조금 젖었습니다. 화가 난 수봉이는 돌을 던진 아이를 노려봅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말합니다. 네가 노려보면 어쩔 테야? 돌멩이 던져서 내 옷을 적셔놓은 게 잘했냐? 말을 해서 듣지 않으니까 그랬지. 이때 광호가 나서서 말립니다. 그만해라. 이쪽은 우리 친척인 수봉이고, 이쪽은 우리 동네 아이들이니까, 서로 친하게 놀자. 그러자 그 아이가 말합니다. 저게 남의 동네 와서 까불어. 광호, 너 봐서 내가 참는다. 그러자 수봉이도 지지 않습니다. 나도 광호를 봐서 참는다. 이때 한 아이가 잡았다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아이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느라고 말다툼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말다툼 때문에 김이 센 수봉이는 그만 툭 위로 올라옵니다. 뒤따라온 광우가 수봉이한테 말합니다. 아까 그 아이 싸움 잘한다? 누군 못하나? 그래도 남의 독대 와서는 일부러 지는 채 하는 게 좋아. 그런가? 수봉이가 시 멋쩍게 웃으며 광호와 함께 그만 집 쪽으로 걸어갑니다. 바로 저만큼에서 누덕 누덕 기운 옷을 입은 거지 아이 하나가 지나가자 광호가 말합니다. "저 검정다리 밑에서 사는 아이다. 거기에 사는 아이들 많아? 열 명쯤 되는데 꼭지라는 거지 대장이 툼 툼이 아이들한테 장타령을 가르치기도 해. 꼭지?" 우리 동네에 옛날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신 할아버지가 아이들한테 들려주었다고. 거지 대장을 꼭지라고 부르고 꼭 그런 꼭지들의 총 대장을 꼭지단이라고 부른다고 했소. 그런데 저 검정 다리 밑에서도 뱀을 팔고 있군. 살모사 구렁이, 아유, 무서워. 다른 아이들처럼 수봉이도 뱀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지금도 수봉이는 살모사나 구렁이를 판다고 써 붙인 그 팻말을 보고 벌써부터 몸을 잔뜩 움츠립니다. 그런 수봉이에게 광호가 물어봅니다. 다른 다리들 밑에도 을의 뱀을 판다고 써 붙여놓았는데 넌왜 다리 밑에서 뱀을 파는지 아니? 그 할아버지가 그런 말도 해줬냐? 물론이지. 얘기해 봐라. 조선시대에 청계천 바닥에 모래가 쌓여 물길이 막히면 그때마다 개천을 파서 그 흙을 한 곳에 쌓아놓았다고 했어. 그게 큰 산을 이루었다는 거야. 그러자 집이 없는 거지들이 그산 여기저기에다가 굴들을 파고 들어가서 살았는데, 나라에서는 그들에게 먹고 살라면서 그들만 뱀을 잡아서 팔도록 권리를 주었대. 그들은 그곳을 떠나 다리 밑으로 가서 살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뱀을 팔았다는 거야. 그랬구나. 어느 틈에 제비꽃이 피어서 그 산을 방산이라고 불렀고, 을지로오가 뒤편에 방산동과 방산시장이란 이름도 그래서 생겨났대. 참 재밌다. 언젠가 무악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왕심리란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말해줬다고. 무악대사가 이성계에게. 심리를 가서 궁걸터를 잡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는 거야. 나도 이런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수봉이가 의시되자 광호가 말합니다. 우리 동네도 왕심리라고. 왕심리가 아주 넓구나. 그러니까 다시 상왕심리랑 하왕심리로 나누어지고? 이어 수봉이가 은근히 물어봅니다. 다리 밑에 사는 거지들의 대장을 꼭지. 또 그들의 총 대장을 꼭짓단이라고 했다지. 맞아, 말하자면 꼭짓단은 서울 거지들의 우두머리로구나. 그때는 서울을 한양이라고 불렀다고, 어쨌든 꼭짓단은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대. 누가 얕잡아 보고 함부로 대했다가는 부하 거지들을 데리고 가서 행패를 부려 모두 무서워했다는 거야. 광가에서도 함부로 대지 못했을 정도라는 거야. 나도 꼭지단이나 될까? 수봉이가 말하자 광호가 웃으면서 얼른 중얼거립니다. 그럼 우선 거지부터 돼야 한다. 너밥 얻어먹으러 돌아다니는 거지가 되고 싶냐? 그러기는 싫고 그렇다고 아무나 될 수도 없고 수봉이는 지금 입장이 난처합니다. 어쨌거나 광호는 청계천 동네에 살아서 그런지 청계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습니다. 자기 동네의 그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수봉이는 꼭지, 꼭지단 등 새로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동네로 돌아가면 언젠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광호한테서 들은 얘기라고 말하지는 않고 자기가 어느 책에서 읽었다고 의시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알고 보니 수봉이가 아는 것도 많은 유식한 아이로구나 새롭게 볼 것이고, 과연 우리의 대장답다고 여길 테니까 말입니다. 길고도 무더운 여름 장마가 거치자 여름날의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날마다 불볕입니다. 수봉이는 지금 길고 긴 여름 방학이라서 날마다 집에서 놉니다. 낮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고 밤에는 또 모기들 때문에 여간 고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달리 더위를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기껏 부채질을 한다거나 윗도리를 훌렁 벗고 엎드리면 찬 우물물로 엄마가 등에다가 물을 쫙 뿌려주는 게 고작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모기장을 치긴 해도, 모기들은 낡은 모기장에 뚫린 틈으로 들어와서 자고 나면 여기저기 모기한테 물린 자국이 여간 가렵지가 않습니다. 여름이면 아이들은 거의 옷을 벗다시피 하고 삽니다. 아끼느라고 런닝 셔츠는 아예 벗어 던지고 아랫도리만 가리고 삽니다. 큰 아이들은 여기저기 헝겊을 대고 기운, 헌 반바지 망정 입고 있지만 좀더 어린 아이들은 팬티만 꿰 차고 돌아다닙니다. 그러자 동네 아이들은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처럼 피부가 모두 새카맣습니다. 여름 햇볕에 그을려서 반들반들 윤기마저 흐르고 어떤 아이는 피부가 상해서 벌써 잔등에는 히끗히끗 흉하게 허물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점심 밥을 먹고 동네로 나온 아이들은 오늘은 또 지루한 여름날 오후를 어떻게 보낼까 걱정입니다. 마땅한 놀이가 얼른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수봉이가 말을 꺼냅니다. 야, 우리 헤엄치러 가자. 한 아이가 물어봅니다. 어디로? 임마 어디기는 살고지 다리지. 거긴 너무 멀지 않아? 그까짓게 멀긴 뭐가 멀다 그러냐? 그래, 그래. 그럼 그리로 가자. 가서 메뚜기도 잡고. 이윽고 아이들은 너도 나도 수봉이의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어차피 한번은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여름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을 해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득히 펼쳐진 긴 둑으로 잠자리들이 날아다니고 메뚜기들이 많은 살고지 다리로 가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뒷산인 무악산에도 곤충들이 있긴 하지만 민둥산이라서 메뚜기들이 드물고 또 여기저기에 무덤들이 있어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때 지어서 우르르 동네를 떠나갑니다. 한 길로 나온 아이들은 동쪽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여기서 살고지 다리까지는 전차를 타고 진포리까지 가서 다시 기동차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차비도 들고 번거롭습니다. 먼 학교를 오갈 때보다 좀더 멀긴 하지만 그까지 거리쯤 문제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니까 아이들은 지루한 줄을 모릅니다. 어느 사이에 성동경찰서 로터리까지 왔습니다. 도로를 따라 다시 걷습니다. 이번에는 기차다리가 나오고 저만큼 사근동 산 비탈에는 치마 바위가 바라보입니다. 바위가 어찌나 넓은지 마치 치마를 펼쳐놓은 것 같다고 하여 어른들은 그것을 그렇게 부릅니다. 한참을 더 가자 기동차와 차량들과 우마차들이 지나다니는 살고지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다리 건너는 긴 독이 동쪽으로 끝을 모르게 뻗어 나가고. 저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작은 돌다리가 원래 있던 살고지 다리라고 합니다. 사근동을 감돌아 흘러내린 청계천과 중랑천이 서로 만나 흐르는 물이 다리 밑으로 지나서 저만큼 가까운 한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맑은 중랑천에 물이 합쳐지기 때문에 다리 아래의 물은 그만큼 깨끗해서 물고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은 붕어, 잉어, 메기, 뱀장어를 잡으려고 많이 찾아오고 다른 동네 아이들도 멱을 감으려고 찾아와서 노는 곳인데 지금도 낚시꾼들과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다리를 건너가자 배추며 각종 채소들을 키우고 있는 뚝섬 들판이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끝에 보트놀이를 할수 있는 뚝섬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강은 흐르다가 어떤 지역에서는 그곳의 이름을 따서 달리 부르는데 뚝성강이 그렇고 저 아래 무수막강도 그렇습니다. 봄철이면 산란을 하러 올라온 북어를 잡느라고 어른들이 그물을 하는 무수막강은 강물이 굽돌아 흘러서 물살이 빨라 헤엄을 치던 아이들이 해마다 한두 명씩 빠져 죽곤 하는 곳입니다. 성큼 두구로 들어선 아이들은 사방이 막힘없이 확 튀어서 벌써부터 기분이 상쾌합니다. 우선 풀들이 무성한 두구로 돌아다니면서 메뚜기부터 잡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이곳저곳에서 소리칩니다. 잡았다! 무슨 메뚜기냐? 방아깨비다! 그 아이가 방아깨비의 긴 뒷다리 두 개를 모아 잡은 채 앞집방아 뛰어라! 뒷집방아찌어라 중얼거리자. 방앗개비도 알아들었는지 몸을 위로 솟구치며 그때마다 장단에 맞추어 꺼떡꺼떡 춤을 춥니다. 넌 무슨 메뚜기 잡았니? 나탄 메뚜기 잡았다고. 이때 가까이 다가온 수봉이가 그 아이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따로따로 가지고 있지 말고 한 군데로 모으자. 내가 메뚜기들 가지고 있을게. 네가? 그랬다가 집으로 가지고 가서 불에 바싹 구워서 나눠 먹자고. 곤충 채집은 언제 하려고? 임마, 다른 날 다시 또 오면 되잖아. 그럴까? 아이들도 수봉이의 의견을 얼른 따릅니다. 메뚜기를 구워서 먹으면 맛이 좋다는 것을 아이들도 압니다. 곤충 채집이고 뭐고 밥을 먹고도 돌아서면 금방 또다시 배가 고파지는 아이들은 언제나 먹을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두 개서 이리저리 메뚜기를 잡으러 돌아다니던 아이들은 그만 실증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야야, 그만 잡고 내려가서 몇 감자. 그래 그래. 아이들은 너도 나도 쭉 아래로 우르르 몰려 내려갑니다. 물가에는 낚시꾼들이. 물 속에다 낚싯대를 들이우고 두문두문 앉아 있습니다. 수봉이가 가까운 곳에 자리한 밀짚모자를 쓴 낚시꾼에게 말을 겁니다. 많이 잡으셨어요, 아저씨? 임마, 네가 그걸 알아서 뭐래? 사내가 핀잔을 주자 수봉이가 이죽거립니다. 많이 못 잡으신 모양이로구나. 내가 많이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 임마? 그러니까 화가 나서 <laughs> 여기서 이주거리지 말고 어서 가서 벽이나 감아라 이 근처에서 멱 감으면 안 된다 물고기들이 놀라서 도망을 가니까 알겠냐 알았어요 뭐 수봉이는 이번에는 저쪽에 앉아 있는 역시 밀짚모자를 쓴 할아버지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잡은 물고기를 가두어두는. 그물망부터 번쩍 들어봅니다. 무척 무겁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속에는 잉어가 한 마리, 큰 붕어들도 여러 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야, 큰 것들 많이 잡으셨다. 이쪽으로 다가온 아이들이 구경을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잠시 쉬려는지 할아버지가 긴 담배대에다 입담배를 쟁여 불을 붙이더니 빠끔빠끔 빨아댑니다. 그 물망을 도로 물 속에 담가 놓은 수봉이가 넌짓이 부릅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니? 혹시 물 있으세요? 벌써 눈치를 챈 할아버지가 이 녀석이 목이 마른 모양이로구나. 옆에 놓인 큰 물병을 집어줍니다. 수봉이가 벌컥벌컥 물을 달게 마시자 다른 아이들도 목이 말라서 옆에서 끼룩거립니다. 혼자서만 마시기가 미안해진 수봉이가 할아버지에게 넌지시 또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이물 동무들에게 한 모금씩 나눠줘도 돼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합니다. <laughs> 그 녀석 그러려무나 수봉이는 아이들에게 딱한 모금씩만 마시라고 다짐을 받습니다. 물을 남겨둬야 할아버지도 마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다 마셔도 괜찮다. 나는 조금 있으면 가려던 참이었으니까 더 이상 물이 필요 없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은 물을 달게 나누어 마십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문득 물어봅니다. 너희들, 어디에 사냐? 왕십리요. 수봉이가 대답을 하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녀석들이 멀리서 왔구나. 이까지 거리가 멀긴 뭐가 멀어요. 몇 학년이냐? 4학년이요. 그럼 저 돌다리가 무슨 다리인지 아니? 살고지 다리요. 왜 이름이 살고지 다리인 줄도 알고 있니? 그건 아직 심심했는지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욕심 많은 아들 이방원이 다른 동생들을 모두 죽이고 태종 임금이 되자 화가 나서 멀리 함경도에 함흥으로 가서 살았지. 태종이 부디 궁궐로 돌아오시라고 사신을 보내면 태조는 그때마다 사신을 죽이거나 가두어버리고 돌려보내지 않았단다. 그러다가 한양으로 오는 태조를 태종은 이 너른 들판에서 맞았지. 옆에서 어떤 신하가 말하기를 아무래도 걱정이 되니 자양을 친 가운데에다가 큰 나무 기둥을 하나 세우라고 권했고 그러자 태종도 이를 따랐지. 아니나 다를까. 이곳에 도착한 태조는 갑자기 활을 집어들고 태종을 향해 화살을 쏘았단다. 깜짝 놀란 태종은 얼른 그 나무 기둥 뒤로 몸을 숨겼고 화살은 그 기둥에 꽂혔지. 워낙 젊어서부터 활을 잘 쏘아서 명궁 소리를 듣던 태조였기에 자기의 화살을 피한 아들이 아무래도 하늘에서 임금으로 뽑으신 모양이라고 여기며 비로소 화를 풀고 함께 궁궐로 갔지. 그렇게 화살이 꽂힌 지역이라는 뜻으로 화살 전자를 써서 살고지란 이름이 생겨났단다. <laughs> 어서 가서 몇 감아라. 덥겠다. 할아버지의 말이 재미가 있자 아이들은 더운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얼른 옷들을 홀딱 벗고 물 속으로 덤벙덤벙 들어갑니다. 할아버지한테. 물도 얻어 마셔서 갈증도 풀었고, 더구나 재밌는 이야기까지 해 주었으니,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여간 고맙지 않습니다. 한참을 놀다가 문득 수봉이가 말합니다. 야, 우리 물 건너에 가서 개 잡자. 물이 깊잖아. 가운데만 조금 깊으니까, 거기만 헤엄쳐서 건너가면 된다고. 헤엄을 칠줄 아는 아이들은, 좋았어! 얼른 맞장구를 치고 해엄을 전혀 못 치는 아이는 난 여기 있을 테야! 그대로 남습니다. 아이들은 개해엄도 치고 수봉이는 모루 누워서 한쪽 팔을 쓱쓱 내밀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제비 해엄을 치면서 물 가운데의 깊은 곳을 지나갑니다. 물 건너쪽은 높은 벼랑입니다. 그 밑에는 구멍들이 숭숭 뚫려있는데 그게 바로 개들이 숨어서 사는 집입니다. 건너편으로 건너온 몇 명의 아이들은 곧그 벼락 밑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서로 눈치만 봅니다. 그럴 것이 개를 잡으려면 그 구멍 속으로 손가락을 밀어놓고 개가 손가락을 꽉 깨물 때 얼른 손가락을 꺼내면 개가 밖으로 딸려 나옵니다. 하지만 개가 집게발로 손가락을 깨물면 여간 아픈 게 아니어서 아이들은 선뜻 먼저 나서지를 못하고 지금 서로 눈치만 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언제나 먼저 나서던 수봉이가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수봉이도 개한테 깨물리기가 싫은 모양입니다. 아니, 지금 수봉이는 한 곳을 잔뜩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구멍은 연우 구멍들보다 훨씬 큽니다. 구멍이 크다는 것은 그 안에 숨어 있는 개도 그만큼 크다는 증거입니다. 수봉이는 지금 그큰 개를 잡고 싶은 것입니다. 수봉이가 갑자기 저쪽으로 갑니다. 그러더니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 바닥에다가 패대기를 쳤고 개구리가 죽자 얼른 개구리의 뒷다리를 쑥 잡아 뽑습니다. 그걸 들고 와서 그 구멍 앞에 쭈그리고 앉은 수봉이는 그 개구리의 뒷다리 한 짝을 구멍 안으로 슬슬 밀어 넣습니다. 처음 보는 구경이라서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조금 후에 수봉이가 중얼거립니다. 있다, 있어. 아주 큰 놈인 모양이야. 개구리 다리를 먹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고. 물었다가 놓았다가 슬슬 건드리고 있단 말이야. 갑자기 수봉이가 개구리의 뒷다리를 안으로 확 잡아챕니다. 얼른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채자 뭔가가 개구리의 다리에 딸려서 나왔는데 그것은 개가 아니라 커다란 집게발 한짝입니다. 개는 위험하다 싶으면 자기의 집게발을 얼른 떼어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나면 잃어버린 집게발이 다시 생겨난다고 합니다. <laughs> 우서된 아이들은 저마다 어쩌고 저쩌고 한마디씩 합니다. 크긴 크다. 그면 뭐라냐? 개의 몸통이 없는데 안 그래? 구워 먹지? 딱딱한 껍질을 어떻게 먹냐? 그러자 수봉이가 말합니다. 이걸 구워 먹으면 약이 된다. 무슨 약이 되는데? 개한테 물려도 아프지 않느냐? 거짓말 마라. 누가 그래?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라고. 에이, 엉터리! <laughs> 아이들은 다시 한바탕 웃습니다. 여름날 오후 살고지 다리를 찾아가서 메뚜기도 잡고 헤엄도 치며 신나게 놀다가 동네로 돌아온 아이들은 저녁밥을 먹자마자 피곤한 줄도 모르고 또놀 국리를 합니다. 집에 있어봤자 심심하고 아이들을 만나면 그게 훨씬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여름밤이면 아이들은 골목길 대신 넓은 한길로 놀러 나갑니다. 왁자지껄 동네가 시끄러우면 다른데로 가서 놀라면서 어른들은 아이들을 쫓아버립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처음부터 한길로 나와서 노는 것이 낫습니다.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가 그만 실증이 난 아이들은 이번에는 약속이나 한 듯이 타잔 놀이를 시작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광무극장에는 배우들이 찾아와서 춘향전이나 홍도야 울지 마라 등의 영국도 보여주지만 이따금 미국 영화들도 상영을 합니다. 영화는 흑백영화이면서 무성영화이기 때문에 변사가 무대 앞에 의자를 내다놓고 앉아서 그때마다 필름만 돌아갈 뿐 벙어리처럼 말이 없는 화면을 보면서 나름대로 손님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대체로 멋진 총잡이가 등장하는 서부 영화이거나 아프리카 밀림을 배경으로 찍은 타잔 영화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라서 연극보다는 영화를 더 좋아합니다. 밀림 속에 타잔이 삽니다.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긴 나무 덩크를 잡고 건너다니며 급할 땐 어. 어, 어, 어 하고 길게 부르면 친구인 침팬지나 코끼리가 그 소리를 듣고 곧 숲속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동네 아이들도 그런 타잔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가로수 위로 올라가 앉아서 어이 어이 목총을 뽑으며 타잔의 흉내를 내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윽고 한길 건너편 나무 위에서 어어 어어 어 목총을 뽑으며 타잔의 흉내를 내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윽고 한길 건너편 나무 위에서 어어어어 누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리는 다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외를 실은 소구르마가 나타났다는 뜻이고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나무 위에 아이들이 어이 어이 알았다며 얼른 화답을 합니다. 농부들은 뚝섬벌에서 자란 싱싱한 채소나 야채들을 모두 저쪽의 중앙시장으로 팔러옵니다. 더 멀리 광나루에서도 찾아옵니다. 말하자면 왕십리의 한 길은 중앙시장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여름 밤에는 특히 참외를 가득 실은 소구르마들이 지나가는데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느라고 피곤해 지친 농부들이 소 구르마 위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기 일수입니다. 그 틈을 타서 아이들은 구르마 뒤로 달라붙어 구럭 속에서 참외를 몰래 뽑아내곤 합니다. 청참외, 배꼽참외, 노랑참외. 노느라고 목이 마르고 뱃속이 헛헛해진 아이들에게 시원하고 달콤한 참외는 갈증도 풀고 요깃거리도 되어 인기가 그만입니다. 소 구루마를 습격하기 전에 악동들은 한 자리에 모입니다. 수봉이가 아이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너네들 꼭한 개씩만 슬쩍하는 거다, 알았지? 그러자 동네 아이들은 알았어 합창이라도 하듯 대꾸합니다. 아이들이 참외를 여러 개씩 뽑아내면 그 주인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꼭한 개씩만 몰래 뽑아먹기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동네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이윽고 참외 소리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저 앞에 앉아서 졸고 있는 주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금살금 구루마 뒤로 다가가서 구럭 속에다가 한쪽 손을 쑥 집어넣고 얼른 한 개씩을 뽑아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를 알아차린 참의 주인이 어느 틈에 뒤로 다가와서 한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재수 없게도 잡힌 아이는 바로 정길이입니다. 정길이의 목덜미를 움켜잡은 주인이 호통을 칩니다. 요놈의 자식들, 오늘 나한테 잘 걸렸다. 아저씨, 잘못했어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내가 너희들 때문에 그동안의 손해가 얼만지나 아냐.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조는 치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야지. 정말이래도요. 저는 오늘 처음. 정길이가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은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교장 선생님한테 일러서 퇴학을 시키겠다는 등. 큰 소리로 자꾸만 엄포를 놓습니다. 그럴 적마다 정길이는 변명을 하고 사정도 하다가 끝내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저만큼에서 몸을 숨긴 채 정길이가 어찌되나 걱정을 하고 있던 아이들은 그만 맥이 풀립니다. 눈치로 볼때 주인한테 붙잡힌 정길이는 아무래도 무사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리로 가서 대신 잘못을 빌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수봉이가 그리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얼른 소구르마의 옆으로 달라붙어서 구록 속으로 손을 쑤셔넣어 노랑 참외 한 개를 꺼냅니다. 그러자 주인은 정기리를 잡았던 손을 얼른 놓고 재빨리 그리로 뛰어가서 수봉이를 잡자마자 대뜸 따기부터 때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 놈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렇잖아도 한 녀석을 붙잡아서 혼을 내고 있는데 또 달라붙어서 참외를 뽑다니. 너야말로 나한테 딱 걸렸다. 아저씨, 왜 그래 임마. 저를 더 때려주고 그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주인이 돌아보자 정길이는 이미 아이들이 있는 저쪽으로 도망을 치고 없습니다. 더욱 화가 난 주인이. 수봉이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오냐, 너를 더 때려주마. 그런데 도대체 너는 누군데 대신 매를 맞겠다는 것이냐? 알고나 때려주자. 오늘 밤에 참회 소리를 하자고 말한 건 저예요. 너느라고 하도 목이 말랐는지 그 애는 이런 짓 처음 했다고요. 처음인지 아닌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임마. 더구나 그 애는 학교에서 공부가 1등인 아이예요. 만약에 아저씨가 학교에다 이르면 저희는 끝장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신에 저를 때려달라는 거예요. 넌 나한테 매를 맞고 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도 좋다 이거냐? 저야 공부를 못하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수봉이의 말에 주인은 어처구니가 없는지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네가 이 동네 골목대장이냐? 네, 헤헤, <laughs> 그놈 참. 골목대장답게 용기도 있고 의리도 있고. 조금 뒤에 주인이 사뭇 부드러운 어조로 말합니다. 나도 어렸을 적엔 이런 짓을 많이 했었다. 그러나 밤마다 너네들한테 참회를 털리면 내 손에도 생각 좀 해봐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아저씨의 소구르마인지 아닌지 우린 몰랐거든요. 좋다. 이번만은 골목 대장다운 네 행동이 가상해서 용서를 아마. 그러나 다음에 또 나한테 걸렸다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알겠냐? 고맙습니다, 아저씨. 꾸벅 절을 한 수봉이가. 주인에게 아까 구럭에서 뽑은 참외를 도로 건네주자 주인이 웃으며 말합니다. 참외 한 개로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니 너한테 상으로 주겠다. 가지고 가서 먹어라. 그 대신에 다시는 내소구름마는 건드리지 마라. 응? 약속하겠니? 약속할게요. 참외를 받아들고 이만큼 오던 수봉이가 휙 돌아보며 소리칩니다. 밤에는 어떤 것이 아저씨 소 구루마인지 잘 모르니까 무슨 표시를 하고 지나가세요. 아시겠어요? 알겠다. 다음부터는 막대기에다 깃발처럼 헝겊을 매달고 올테다. <laughs> 소 구루마는 천천히 떠나갑니다. 수봉이가 한 길을 건너가자 주위로 몰려든 아이들이 너도 나도 물어봅니다. 수봉이가 주인한테 따기를 맞는 것을 보았는데. 이건 참외 한 개를 들고 오니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수봉이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동네 아이들은 비로소 그 참외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를 압니다. 보다 앞서 정길이를 위해서 대신 혼인하겠다고 나선 수봉이의 그 용기에 새삼스레 감탄을 합니다. 수봉이는 노랑 참외를 껍질째 한입 베어 문은 다음에 얼른 다른 아이에게 건네주며. 한 입씩만 조금씩 먹으라고 이릅니다. 참외를 나누어 먹는 아이들은 오늘따라 참외 맛이 꿀 맛입니다. 왜냐하면 그 참외는 수봉이가 매품을 팔고 얻어 온 것이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전쟁과 아이들. 전쟁이 났대요. 전쟁. 삼팔선이 무너졌대요. 이북과 이남이 맞붙었대요. 휴가를 나왔던 군인들은 모두 자기 부대로 돌아가라고 거리에서 방송을 하고 있대요.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자마자 우리나라는 38도선을 경계로 두동강이가 났습니다. 북쪽에는 공산주의의 소련이 지원하는 인민공화국, 남쪽에는 민주주의의 미국이 지원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각각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쪽과 남쪽은 서로 사상이 다르자 38선을 사이에 두고 날카롭게 대립을 하다가 드디어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국 전쟁, 바로 6.25 전쟁입니다. 새벽에 탱크들을 앞장세운 북한의 공산군이 38선을 넘어서 물밀듯이 남쪽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탱크와 대포로 무장을 한 공산군에 비하여 남만의 군대는 탱크는커녕 겨우 박격포 정도뿐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형편없이 밀릴 수밖에요. 공산군은 38선을 돌파한 지 이틀이 지나자 벌써 서울 가까이 와 있었고 그러자 서울 사람들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뻘겋게 타오르고 있는 저곳은 어디쯤이지? 의정부 아니 더 가까운 미아리 쪽이다 미아리. 그렇다면 공산군이 벌써 거기까지 쳐들어왔다는 거야? 쿵쿵 울리는 저 대포 소리도 들리지 않나? 큰일났구만 그래. 공산군이 여기까지 밀고 내려오도록 정부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지? 하긴 무엇을 해? 쫓기기에 정신이 없었지. 북진 명령만 내리면 점심은 평양에 가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 가서 먹겠다고 장담하면서 뻥뻥 큰소리치던 북방장관은 어디가서 뭘 하고 있다는 거야? 모두가 헛소리였지. 더구나 우리 국방군이 공산군을 격퇴하고 있으니 서울 시민들은 안심하라면서 방송을 내보내던 대통령은 또 어디 있다는 거야? 벌써 서울에서 도망가고 없다네. 시민들을 남겨두고 자기 혼자서? 그렇다는군. 어디로? 어디기는 한강 남쪽으로 도망지를 쳤겠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한심스럽군. 아, 누가 아니라나? 그런가 하면 다른 어른들은 그들대로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피난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피난을 가긴 어디로 가나? 우선 한강을 건너.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야 없잖아. 들리는 말로는 한강 다리로는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야. 일선으로부터 쫓긴 군인들이 후퇴하기 위해서 한강 다리로 몰려가고 있다는데, 우리 같은 민간인들은 못 가게 막을 거라고, 안 그래?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갈 수도, 한강 소리하고 있군.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배사공들이 배를 가지고 나올 것 같은가? 그럼 어쩐다. 어쩌기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으니 그저 앉아서. 에휴 설마 죽기야 하겠나. 6월 28일. 서울은 전날 밤부터 비가 내렸고 아침이 되자 모두 그쳤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이미 공산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해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3일 만이었습니다.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은 곧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밀고 내려갔습니다. 인민군이 벌써 수원을 점령했다는군. 며칠 후에는 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인민군이 대전도 점령했다는군. 국군이 정신없이 밀리고 있대. 뻔하지 않은가. 전쟁이 용기만 가지고 되나. 무기도 없는데. 이러다가는 머지않아서 대구도, 부산도, 남한 전체가 이민군의 손에 들어가겠구먼. 그러면 통일이 되는 거지. 이쪽에서 외치던 남북 통일이 아니라, 그쪽에서 외치던 북남 통일이. 어찌됐건, 어서 이놈의 전쟁부터 끝났으면 좋겠네. 그래야 마음 놓고 살지. 누가 아니라나. 우선 그래야 당장 벌어먹고 살지. 전쟁이 터지자. 사람들은 당장 그날부터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벌리려던 공사는 물론 하던 일도 중단이 되자 사람들은 버리가 뚝 끊겼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자 무엇을 사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인들도 장사가 잘 되지를 않고 처음에는 곧 끝날 것 같던 전쟁은 얼른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것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남한 정부를 돕겠다고 나섰고 곧 군대를 파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물밀듯이 밀고 내려가던 인민군은 차츰 저지를 당했습니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점점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은 만나기만 하면 걱정이었습니다. 우리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큰일이네. 그 집만 그런 줄 알아요. 우리집은 벌써 쌀이 다 모유, 돈이 있어야 쌀을 사 오지. 우린 보리밥도 겨우 먹는데 전에 비해 쌀값은 너무 올랐고 그나마 이젠 시장에 쌀도 없고 남자들이 돈벌이를 못하니 집에 돈도 다 떨어졌고 돈을 마련하려면. 무슨 물건을 내다가 파는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쩐다. 할수 없이, 난 시집 올때 가지고 왔던 비단옷몇 벌을, 그때마다 한 가지씩 시장에 내다가 팔아서, 오늘은 겨우 보리 한 마리를 사왔소. 나도 그래야겠는걸. 너나 없이 집에 식구들은 많고, 그러니 그까지 보리 한 마리 사와봤자, 몇 개나 먹겠소? 전쟁이 계속 될수록 집안 살림들은 더욱 어려워지고 그러자 여자들은 얼굴만 마주치면 그때마다 또 걱정을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 집은 밀을 사다가 맷돌에 드르륵 드르륵 갈아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뚝선벌에 나가서 주온 배추겉대리들을 집어넣고 뭘 그렇게 죽을 써 먹는다고. 우리라고 나은 줄 아시오.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갈수록 아이들이 큰 걱정이에요. 왜안 그렇겠소? 한창 자랄 나이에. 돌아서면 밥 달라던 어린 녀석들이 금방 먹으면 꺼져버리는 보리밥. 그나마도 없어서 멀건 밀죽한 사발. 그것도 많이도 먹일 수가 없으니.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힘이 없고 마르고. 가엾어서 못 보겠더라니까. 누가 아니라오... 전쟁은 그랬습니다.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 더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선 배가 고팠습니다. 차츰 차츰 더욱 굶지렸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너나 없이 모두가 그랬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미국의 B-29 폭격기들이 서울의 하늘로 날아와서 날마다 폭격을 했습니다. 폭격을 하면 시내의 이곳저곳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전투기들은 인민군의 이동 차량들을 보기만 하면 타다다다 타다다다 기총 소사를 퍼부어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낮에는 꼼짝도 못하고 밤에만 이동을 할 정도였습니다. 인민군의 전세가 차츰차츰 불리해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자 인민군은 낮에 한길로 지나가는 젊은이들을 강제로 붙잡아서 의용군이라는 이름을 붙여 낙동강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함부로 외출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수봉이의 맏형도 집에만 틀어박혀서 지내야 했습니다. 수봉이가 5학년이 되어 1학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전쟁이 나자 서울의 학교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학교에 갈 수가 없게 된 수봉이도 요즘에는 수철이 헌과 함께 동네의 다른 남자아이들처럼 거리로 나서서 장사를 합니다. 배명 학원의 높다란 돌 축대 밑에다가 헌 가마니를 깔아놓고 그 위에 참외들을 늘어놓고 앉아서 팔고 있습니다. 잘 팔리는 날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런 날이면 수봉이는 더욱 배가 고픕니다. 형! 왜? 수철이가 대답하자 수봉이가 말합니다. 우리 참외 한개 깎아 먹자. 너 배고픈 모양이로구나. 배가 고파서 못 참겠어. 아무거나 먹어야 살겠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참에 먹으면 그만큼 우리의 장사 미천이 줄어든다고. 안 그래? 그럼 한 개씩 먹지 말고 한 개를 둘이서 나눠서 반쪽씩 먹자. 응? 조금 생각하던 수철이가 마지못한 듯 참외 한 개를 깎더니 두 쪽으로 갈랐습니다. 수봉의 몫이 조금 더 컸습니다. 어쩌면 수철이가 동생을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그까지 참의 반쪽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그랬지만 그것이라도 먹고 나니까 쓰렸던 뱃속이 조금은 가신 듯 싶습니다. 그때입니다. 한 무리의 행렬이 느릿느릿 한길 한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쪽에서 시내쪽으로 가더니 이번에는 거꾸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잡힌 미군 포로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로는 멀지 않은 여자중고등학교 강당이 그들을 가두어두는 수용소라고 합니다. 그들은 따발총을 손에 든몇 명의 인민군들에게 감시를 받으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민군들이 그들을 이따금씩 한 길로 데리고 나와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은 운동을 시키려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군인 미군들을 이만큼이나 포로로 잡았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들 중에 한 명이 대열에서 벗어나 수봉이와 수철이가 장사를 하고 있는 쪽으로 뛰어오더니 손님들이 깎아놓은 참외껍질들을 한 웅큼 집어들고 얼른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더니 얼마쯤은 옆에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철용! 어? 아까 그 사람 몹시 배가 고팠나 봐. 그치? 그러니까 참외 껍질도 주워갔지. 미국은 부자 나라라던데 그런 사람들이 참외 껍질을 주워다가 먹으니까 이상하다. 그치? 전쟁 중이니까 그래. 사람은 배가 고프면 가리지 않고 먹게 돼. 전쟁은 이런 것이로구나. 수봉이는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새삼스레 느낍니다. 우선 전쟁은 무섭고 전쟁은 굶주림이었습니다. 수봉이는 아직도 남아있는 참외 껍질들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한 개를 줍더니 껍질의 거죽을 바지에다가 쓱쓱 닦은 다음에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베어서 씹기 시작합니다. 수봉이는 남들이 깎아놓은 참외 껍질을 먹어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형, 너 왜... 내일부터 형 혼자서 참여 장사해. 넌... 날마다 앉아 있으니까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고. 나는 다른 애들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딴 장사를 할 테니까. 알겠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잠시도 가만히 붙어 앉아있지 못하던 네가 얼마나 버티나. 나도 궁금했었다고. 내가 이따가 엄마한테 말해서 너한테 다른 장사를 한 미천을 주라고 할게. 고마워 형. 수봉이는 다음 날부터 다른 장사를 하기로 합니다. 동네 아이들처럼 욕강이나 계란빵 장사입니다. 우뭇가사리로 만든 욕강은 말캉거려서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좋아하고 계란빵은 아주 맛이 좋고 요깃거리가 되어서 특히 젊은이들이 좋아합니다. 둘다 받아온 물건들을 담은 작은 목판을 멜빵으로 목에 걸고 다니면서 팝니다. 동네 아이들한테 물어보자. 요깡은 계란빵보다 맛은 없지만 대신에 값이 훨씬 싸서 그만큼 더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자 수봉이도 우선 요깡 장사부터 하기로 합니다. 요깡이요. 요깡. 요깡 사요. 요깡. 수봉이는 이 동네, 저 동네,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며 돌아다니면서 욕강을 사라고 외칩니다. 수봉이는 욕강을 받아다가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차츰 욕강 장사가 불만스럽습니다. 아무리 많이 팔아도 값이 싸자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수봉이는 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웃고 수봉이는 계란빵 장사로 바꿨습니다. 요강을 팔려고 돌아다니다 보니 저쪽 중고등학교 운동장에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의용군으로 붙잡혀 온 젊은이들이 날마다 많았습니다. 배가 고픈 그들은 철조망 앞으로 다가와서 계란빵을 찾았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리로 달려가서 계란빵을 파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봉이도 중국집에서 계란빵을 받아다가 그리로 가서 팔았습니다. 수봉이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눈치가 빠른 수봉이는 저쪽에서 누가 움직인다 싶으면 벌써 그쪽으로 뛰어갔고, 그러자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빵을 팔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두 번씩이나 빵을 받아다가 파는 날도 있습니다. 이쯤 되자 수입도 늘어서 지금 수봉이는 장사를 하는 또래의 동네 아이들 중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철조망 근처에서의 계란빵 장사는 저녁 나절이면 끝납니다. 오늘은 여느 날보다 수입이 많아 수봉이는 기분이 몹시 좋습니다. 문득 여기까지 온 김에 가까운 중앙시장으로 가서 무엇을 좀 사다가 할머니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엄마가, 오늘은 어머님 생신날인데, 고깃국을 못 끓여드려서 죄송하구나. 라는 말을 해서 오늘이 무슨 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중앙시장 앞에는 한 줄로 길게 쭈그리고 앉아서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도 많습니다. 그 앞을 지나치던 수봉이가 갑자기 주춤하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조금 머뭇거리던 수봉이가 이내 어떤 여자 아이 앞으로 가서 역시 쭈그리고 앉더니 대뜸 말을 겁니다. 난 너를 알고 있어. 그러자 또래의 여자 아이가 할수 없다는 듯이 대꾸를 합니다. 나도 그래. 넌 수봉이지? 어. 네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학교에서 소문난 장난꾼에다가 말썽꾼이었는데 나라고 모르겠니? 여자아이는 바로 민자였습니다. 역시 5학년이 된 민자도 전쟁이 나자 지금은 여기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쪄온 밀개떡을 목판 위에다가 놓고 팔고 있습니다. 아직도 얼굴을 붉히고 있는 민자를 수봉이가 얼른 위로합니다. 부끄러울 거 없다. 요즘에는 누구나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전쟁 중이니까 제법 어른스럽네. 많이 팔리니? 잘안 팔려. 맛이 없어서 그런가봐. 오늘은 더 그래. 제 아직 배들이 덜 고파서 그렇다고. 부자 나라 미국 포로들도 배가 고프니까 지나가다가 참외 껍질을 집어 먹더라 뭐. 네가 봤니? 처음엔 참외 장사를 했다고. 목판을 메고 있는데. 넌 무슨 장사를 하니? 어, 요즘엔 계란빵 장사. 잘 팔리니? 남들보다 조금만 더 뛰면 잘팔수 있어. 그렇다니 다행이로구나. 넌 여자니까 나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팔 수도 없고. 아, 아직 팔지 못한 것이 몇 개나 되냐? 그건 왜 물어봐? 내가 다 팔아주려고.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넌 내가 오늘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나 하냐? 수봉이는 목판 위에 반쯤 덮인 보자기를 휙 열어봅니다. 아직도 팔리지 않은 밀개떡이 다섯 개나 됩니다. 수봉이는 다짜고짜 그것들을 자기 목판으로 옮겨놓고 떡값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민자는 다시금 부끄러워하면서도 한개 얼마씩이라고 말해줍니다. 수봉이가 자랑스럽게 돈을 꺼내서 떡값을 건네주고 일어섭니다. 내일 또 보자! 벌써 저만큼 걸어가는 수봉이에게 민자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수봉아, 고맙다! 그런 민자의 두 눈에 알수 없는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이만큼 걸어온 수봉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고 해도 그래봤자입니다. 내일의 장사 미천을 빼고 나니까 지금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는 할머니께 맛 좋은 무엇을 사다가 드리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뒤늦게 압니다. 그러나 민자의 밀개떡을 팔아준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민자는 오늘 그것들을 팔지 못하면 밀개떡이 못쓰게 되어 그만큼 장사 미천을 까먹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 밀개떡 한 개를 먹으면서 할수 없이 그냥 돌아오는 길에 수봉이는 동네 아이들인 정길이와 대길이와 영호를 만났습니다. 욕강 장사를 하는 그 애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서로 만나자 너무 다리가 아파서 길거리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두 눈이 쾅한 게 몹시 배가 고픈 모양이라고 생각한 수봉이는 그 애들에게 선뜻 밀개떡 한 개씩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고맙다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봉이는 한개 남은 밀개떡을 할머니에게 드립니다. 이게 웬 떡이냐. 할머니가 물어보자 수봉이가 말합니다. 오늘이 할머니 생일이라는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아이고, 내 새끼. 저도 배가 고플 텐데, 이 할미 생각을 하고. 맛은 없어. 외정 때는 이런 것도 없어서 못 먹었단다. 찔끔 눈물을 보인 할머니가 밀개떡을 조금씩 데어 입속에다 넣고 오물거립니다. 할머니가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자. 수봉이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밀개떡보다 훨씬 맛있는 계란빵을 한개 남겨가지고 올걸 그랬다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어느덧 9월도 중순이 지나가자 동네 어른들은 모이기만 하면 수군거렸습니다. 자네 소식 못 들었나? 무슨 소식? 낙동강 전선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총 반격을 시작했다는군. 어쩐지 폭격기들과 전투기들이 전보다 자주 서울에 나타나서 더 무섭게 여기저기 폭격을 하더라니. 요즘에 밤이면 어디선가 콩콩 대포 소리가 들리던데 자네 못 들었나? 소문에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과 국군이 서울을 향해서 날마다 진격해 오고 있다던데, 그게 사실일까? 한길 저쪽에 모래주머니를 치 쌓아놓은 거못 봤나? 나도 보긴 했는데, 그게 뭐지? 인민군들이 무엇에 쓰려고 그랬겠나? 만약에 급하게 되면 시가전이라도 한판 버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겠나?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군.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과 국군은 9월 28일에 서울을 되찾아 중앙청 꼭대기에다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인민군에게 서울을 빼앗긴 지꼭 3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군과 유엔군은 멈추지 않고 북으로 진격을 계속했고 38선을 넘어서 곧 평양을 점령하더니 이어 압록강 가까이 밀고 올라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곧 좋지 않은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이웃나라 중공이 북한을 도와서 중공군을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워낙 수가 많은 중공군은 이내 전술로 전투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앞 사람들이 죽어도 뒤에서 파도처럼 끝도 없이 밀려오는 전술이니 아무리 이쪽의 무기가 우세한다고 해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군과 유엔군은 또다시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끝내는 서울이 다시 위험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이번에는 서울 사람들을 모두 피난을 가라고 강제로 내몰았습니다. 다음 해 초에 중공군과 인민군에게 서울을 또다시 뺏겼고, 그것이 바로 일사후퇴입니다. 수봉이네도 어쩔 수 없이 남들처럼 한강을 건너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나도 자존심이 있다. 멀리 남쪽의 어느 낯선 시골로 가서 힘겹게 피난살이를 하고 수봉이네가 서울로 되돌아온 것은 9월도 다 지나간 어느 날입니다. 서울은 이미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터란을 했고 지금은 38도선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중공군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은 전쟁으로 파괴된 건물들과 집들이 그대로 널려 있었지만 사람들은 차츰 평온을 되찾으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학교들도 그동안 굳게 닫혔던 교문을 하나 둘씩 다시 열고 흩어졌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모여서 이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피난을 갔던 정길이도 벌써 돌아와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봉이가 돌아오자 누구보다도 반가워한 사람은 옆집의 정길입니다. 수봉아, 우리 식구는 모두 무사한데, 그동안 너네 집에는 무슨 일이 없었니? 할머니가 피난 갔던 곳에서 돌아가셨어. 어쩌다가, 알타가 돌아가셨어. 그랬구나.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동네 아이들의 소식이 궁금한 수봉이가 얼른 물어봅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 다 돌아왔냐? 대길이네는 아직, 그래? 대길이네가 살던 굴속은 텅 비어 있어. 지금 거기서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왜 아직도 안 왔지? 난 우리 집에 맨 꼴찌로 돌아온 줄 알았는데 말이야. 피난을 갔다가, 그곳에서 그냥 살지도 모르잖아. 대길이, 그 자식 보고 싶다. 이어 수봉이가 또 물어봅니다. 다른 애들은? 영호는 말이야, 뒤늦게 혼자서 며칠 전에 집에 왔다. 아니, 왜? 피난을 가다가, 어쩌다가 가족을 잃어버리고 영어가 길에서 울고 있는데 마침 지프차를 타고 지나가던 미군이 영어를 차에 태우고 가서 자기의 하우스보이로 데리고 있었대. 하우스보이가 무슨 뜻이지? 그 녀석이 그러는데 영어로 하우스는 집, 보이는 아이라나? 한마디로 심부름꾼 아이라는 뜻이겠지 뭐. 그래서? 그러다가 미군 부대가 서울 근처로 오게 되자 그 미군이 서울로 지나가던 길에 영호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갔어. 그런지 며칠밖에 안 됐다. 영호의 집에서는 되게 반가워했겠다. 그걸 말이라고 하니? 미군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그 녀석 제법 영어를 말할 줄 알더라. 자주 영어로 시부렁거리면서 으스대기도 한다고. 나 같으면 하우스 보이로 그냥 있겠다. 뭐라고? 그러면 영어를 아주 많이 배울 텐데, 얼마나 좋으냐? 이 다음에 중학교에 가면 영어 점수는 늘 100점을 받을 게 아니냐고. <laughs> 아무리 그렇더라도, 가족이 보고 싶지 않을까? 참, 그렇군. 정길이는 무슨 사정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아이가 두 명이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의 소식을 들은 수봉이가 불쑥 물어봅니다. 학교 아이들은? 그러자 정길이가 이번에도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그쪽에서 우리 학교가 제일 먼저 문을 열었어. 그래서 전에 주위에 있는 다른 학교에 다녔던 아이들도 우리 학교로 와서 많이 공부하고 있어. 피난을 갔다가 돌아온 아이들을 그때마다 가리지 않고 받아들여도 되는 모양이야. 선생님들도 못 보던 얼굴들이 많고, 아이들은 더구나 더 그래. 말하자면 비빔밥 교실이로구나? 바로 맞았어. 전에는 한 학년에 남자만 여섯 반이었는데, 지금 5학년은 남자가 두 반, 여자도 두 반뿐이야. 나는 5학년 일반인데, 우리 반만 하더라도 70명이나 되고, 다른 학교에 다니던 녀석들이 20명도 넘는다고. 넌 지금도 1등이겠지? 그, 그건 그래. 수봉이 너도 내일부터 당장 학교에 다니자. 좋았어. 수봉이는 민자도 돌아와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것도 물어보려던 참에 정길이의 권유를 받자 내일 당장 학교에 가서 직접 두 눈으로 보기로 합니다. 다음날 수봉이가 정길이와 함께 학교로 가자 담임선생님은 이런저런 질문을 조금 하더니 마침 뒤에 빈 자리를 가리키며 그리로 가서 앉으라고 합니다. 책상 하나에 의자가 두 개씩인데 짝이 된 아이는 반가워하기는커녕 대뜸 수봉이한테 중얼거립니다. 난 우리 분단의 분단장이라고 넌 오늘 새로 왔으니까 나한테 시험을 봐야 해. 너한테 시험을 봐? 새로 학교에 나가자마자 그것도 전혀 낯선 얼굴인 것으로 보아 전에는 다른 학교에 다녔던 모양인 녀석이 만나자마자 시험부터 보아야 한다니까 수봉이는 너무 어쩌구니가 없습니다. 수봉이가 그러거나 말거나 제덕이라는 그 아이도 억지를 부립니다. 그래 나한테 말이야. 네가 선생님도 아닌데 누구한테 시험을 보란 말아 하냐? 이건 분단장 마음대로야. 우리 분단이 된 아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앞서의 아이들도 다 그랬다고. 도대체 무슨 시험을 보겠다는 거냐? 그건 이따가 보면 알아. 제덕이는 자기의 공책 한 장을 쭉 찢더니 바로 옆에 수봉이가 보지 못하도록 애써 몸으로 가리며 무슨 문제를 내는지 빙글빙글. 웃기까지 합니다. 이윽고 노는 시간이 되자 제덕이가 수봉이한테 문제들이 적혀있는 그 종이장을 볼쑥 내밉니다. 1 곱하기 0은 2 곱하기 0은 3 곱하기 0은 9 곱하기 0은 10 곱하기 0은 얼마냐는 산수 문제들입니다. 모두 열 문제인데 이걸 노는 시간 10분 동안에 다 풀라고 그리고 먼저 한 가지 알아둘 게 있다. 물론 다 맞으면 괜찮지만, 한 문제가 틀리면 이 잣대로 한 대, 두 대가 틀리면 두 대씩. 알겠냐? 제덕이가 30cm 대나무 잣대를 흔들어 보입니다. 시험 문제들이 적힌 종이를 받아든 수봉이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지만 하는 수 없습니다. 이왕 말이 났으니, 그까지꺼 한번 풀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수봉이는 생각이 자꾸만 헷갈립니다. 1곱하기 0은 0 같기도 하고 1 같기도 하고 물론 4학년 때구구단을 배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11은 1, 12는 2, 13은 3. 그게 1부터 시작을 했지 0부터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공부하는 전혀 거리가 멀다가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 근처까지 북진을 했어도 그 사이가 고작 3개월 정도라서 학교들도 문을 열려고 하다가 다시 일사후퇴 그리고 이제 막 돌아오자마자 시험을 치고 있으니 모든 것이 그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다른 아이들 같으면 일본이면 다쓸 문제를 가지고 뭘 꾸물거리고 있냐? 시간이 다 됐다. 얼른 쓰라고. 제덕이가 옆에서 재촉을 하자. 에라 모르겠다. 수봉이는 얼른 연필로 답을 쓱쓱 적습니다. 종이를 받아본 제덕이가 대번에 빙글빙글 웃더니 말합니다. 야, 넌 이런 것도 모르냐? 0에다가는 어떤 수를 곱해도 모두 0이 되는데, 넌1 곱하기 0이 1? 10 곱하기 0이 10이 뭐냐? 열10 문제 다 틀렸으니까 약속대로 열 대를 맞으라고. 어서 손바닥 내밀라고. 남자는 약속을 지키는 거다. 알겠냐? 그 말에 수봉이가 얼떨결에 두 손바닥을 들어올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덕이가 찰싹 수봉이의 두 손바닥을 대나무 잣대로 세게 때렸습니다. 따끔하며 아팠지만 네가 몇 대나 때리나 보자면서 수봉이도 오기가 나서 참기로 합니다.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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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덕이는 열 대를 다 때렸고 수봉이도 이를 악물고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곧 공부 시간이 다시 시작되자 교무실로 갔던 담임선생님이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공부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수봉이는 공부고 뭐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한테 매를 맞아보긴 했어도 일찍이 아이들한테 매를 맞아본 적이 없는 수봉이로서는 분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침을 뚝 떼고 옆에 앉아있는 제덕이를 당장 주먹으로 펑펑 실컷 패주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를 맞아 아픈 손바닥보다는 마음이 더 아픕니다. 단 아이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것도 다른 학교에 다니던 아이한테서 매를 맞았다는 것이 그랬습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것이 더 아파서 못 견딜 만큼 괴롭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서 매를 때린 녀석을 패준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겪느라고 저마다 고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동안 부쩍 성숙해 보였고 어찌 보면 갑자기 늙어버린 애늙은이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역시 아이들입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오자 물 만난 기러기처럼 비맞은 풀 이파리처럼 활기가 돌며 공부 시간에 떠들고 까불며 이미 옛 모습으로 되돌아간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봉이가 매를 맞다니. 그것도 열대나 되는 매를 그대로 참고 맞다니. 수봉이가 어떤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원래부터 이 학교에 다녔던 많은 아이들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아이들은 수봉이의 눈치를 슬슬 보았지만, 그러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수봉이는 대나무 잣대로 매를 맞은 다음부터 전혀 아이들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아이들은 수봉이의 눈치를 더볼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엉뚱한 수봉이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동안에 반 아이들한테서 들었는지 제덕이가 수봉이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난 전에 네가 어떤 아이였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잣대로 때린 거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말이야. 화가 안 풀리면 내 손바닥을 네가 맞은 만큼 때리라고. 제덕이가 잣대를 내밀어 보이자 수봉이가 비로소 한마디 합니다. 나네 얼굴도 보기 싫다. 말도 하기 싫으니까 앞으로는 나를 봐도 모르는 척하라고. 알아? 우린 같은 짝인데? 제덕이가 어쩌고 저쩌고 거듭 사과를 하며 얼렁거렸지만 수봉이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수봉이가 그러하자 반 아이들은 눈치를 채고 제덕이와 말하는 것도 짐짓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공부 좀 잘한다고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무시해 오던 제덕이가 그렇잖아도 밉던 터에. 아이들은 이번 기회에 보복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수봉이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승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승우는 얼굴도 곱고 키도 호리호리하고 목소리도 가냘프고 애교가 있어서 예쁜 여자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별명도 개지배로 남자라면 그것이 달렸나 안 달렸나 어디 좀 보자면서 짓궂은 아이들이 바지를 벗기려 들며 자주 지분거리던 아이였습니다. 왜 그래, 수봉아? 너한테 물어볼 것이 있다. 나한테 물어볼 것이 있다고? 그게 뭔데? 그동안의 눈치를 보니까 교무실에서 급사로 일하는 누나가 너를 좋아하더라. 맞지? 전에도 그랬었지만 교무실에는 선생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여자 급사가 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낮에는 학교에서 급사로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누나입니다. 어느날 그 누나가 지나가는 승우를 보자, 친 누나처럼 다정하게, 승우야, 승우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웃으면서 손짓으로 부르는 것을 수봉이가 마침 보았던 것입니다. 그 누나는 나만 보면 동생 삼자고 자꾸만 졸라 귀찮아 죽겠어. 그럼 잘됐다. 뭐가 잘됐다고 그러니? 그런지 며칠 후에 학교 공부가 다 끝나자 집으로 돌아가려는 승우를 수봉이가 넌지시 부르더니 그대로 잡아두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 승우는 수봉이가 시키는 대로 함께 학교에 남아있습니다. 아이들이 거의 다 집으로 돌아가고 텅빈 운동장 저쪽에서 교무실 안을 지켜보고 있던 수봉이가 갑자기 승우에게 말합니다. 저기 교무실 창가에 누가 서 있는 게 너도 보이지? 급사 누나가 보여. 그런데 왜? 넌 지금 교무실로 가서 급사 누나를 불러내라고. 복도로 불러내서 되도록 오래 얘기를 하라고. 알겠냐?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건 알아서 해라. 자, 어서 뛰어가라고! 수봉이가 누굽니까? 승우는 영문도 모르고 수봉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승우가 저만큼 가자, 수봉이도 슬슬 교무실 유리창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급사 누나는 교무실 안에 혼자 남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등사판 위에다가 종이를 올려놓고 굴림대로 무엇인가 잡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교무실 유리창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안을 엿보자. 급사 누나가 갑자기 일손을 멈추더니 이윽고 복도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승우가 불러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수봉이는 재빨리 교무실에 열려진 유리창틀로 껑충 뛰어올라 손을 쑥 뒤밀어서 급사 누나가 등사판에다가 밀어놓은 여러 장의 큰 종이들 중에서 얼른 한 장을 집은 다음에 도로 유리창 아래로 풀쩍 뛰어내립니다. 복도에서 이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던 급사 누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승우는 수봉이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승우는 덜컥 겁이 났지만 그런 말은 급사 누나에게 하지 않고 어물어물 도망을 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봉이는 정길이를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아까 교무실에서 훔쳐낸 종이를 건네주며 답들을 부탁합니다. 정길이가 보자. 그것은 시험지였습니다. 내일은 시험을 보겠다고 담임선생님이 말했었는데, 그렇다면 하루 전인 오늘 저녁에 교무실에서 급사 누나가 여느 때처럼 등사판에다가 그 시험지들을 등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수봉이가 그 중에서 한 장을 훔쳐내오고 지금 자기더러 그열 문제의 정답들을 적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기다리라고 해놓고 방으로 들어갔던 정길이가 얼마 뒤에 다시 대문 앞으로 나와서 자기가 풀어낸 모범 답안을 수봉이에게 말없이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따라 두 아이는 아무 말도 없이 곧 헤어졌습니다. 그런 뒤에 학교에서 야릇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험을 치자 수봉이가 모두의 예측을 깨고 100점을 받은 것입니다. 일찍이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자 우선 반 아이들이 놀라고 누구보다도 짝인 제덕이가 더욱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지 열흘쯤 지나서 수봉이가 또 정길이에게서 등사된 시험지를 내밀며 모범 답안을 적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길이가 고분고분하지 않은 표정으로 부릅니다. 수봉아, 왜? 난 이번에는 네 청을 들어줄 수가 없어. 뭐라고? 대뜸 불쾌한 표정이 된 수봉이가 물어봅니다. 친한 동무길인데 이유가 뭐냐? 너와 나는 친한 동무니까 널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수봉이에게 이어 정길이가 말합니다. 넌 이런 일이 오래갈 것 같니? 눈치를 챈 모양인데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해는 거니까 넌 안심해도 된다고.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모르냐? 여든까지 가도 좋다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다. 내가 도둑놈이 되길 바라냐, 너는? 수봉이의 표정이 사납게 일그러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정길이가 또 말합니다. 넌 지금 몇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언젠간 발각이 나고 만다. 그때는 어쩔 테냐? 발각이 되어 그때까지 네가 받은 점수들이 모두 엉터리였다는 것이 드러나면, 넌 아이들한테 큰 망신을 당한다고? 너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가족까지 망신을 당한다고? 그래도 좋으냐? 난 네가 어떤 아이인지 잘 알고 있어. 동네에서나 학교에서나, 늘 우리들의 앞장을 서고 약한 대길이를 때린 힘센 춘식이와 싸우고 소풍을 가서는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보물 숨긴 곳을 가르쳐 줘서 상을 많이 타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참외 서류를 하다가 내가 주인한테 들키자 나 대신에 벌을 받겠다고 나서서 나를 구해준 아이라는 것을 말이야. 네가 제덕이한테 대나무 잣대로 손바닥을 맞는 것을 나도 봐서 알아. 너는 손바닥이 아팠겠지만, 난 마음이 그만큼 아팠다고. 그래서 네가 왜 이런 짓을 하게 됐는지 나는 알아. 그러나 자꾸만 이러다가는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냐? 난네 머리가 나쁘지 않다는 거 알고 있다고. 그때마다 번개불처럼. 엉뚱한 생각을 해내는 너는 절대로 머리가 나쁜 아이가 아니란 말이야. 어쩜 나보다도 네 머리가 더 좋을지도 몰라. 한 가지 다른 점은 난 그만큼 노력을 하고 넌 놀기에만 정신을 쏟았다는 차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휴, 그럼 난 앞으로 어쩌면 좋지. 그건 내가 너한테 어쩌라고 말해줘도 소용없어. 네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수봉이는 말이 없습니다. 정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나름대로 생각에 잠겨있던 정길이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이번까지만 내가 답을 적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시험을 못 봐서 망신을 당할 테니까. 고맙다 정길아. 수봉이의 표정이 비로소 환하게 밝아집니다. 정길이는 수봉이가 건네준 시험지를 봅니다. 자기는 다 아는 문제들이지만 수봉이가 또 100점을 받으면 아무래도 남들이 의심을 할것 같아서 80점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수봉이는 날마다 심각한 표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높은 점수들을 받아야 체면이 서는데 다시는 정길이가 모범 답안을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길이는 키는 작아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아이라는 것을 수봉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남자는 떳떳해야 한다, 비겁하게 자기 양심을 속이면 안 된다던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얼굴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러자 수봉이의 표정에 차츰차츰 변화가 일기 시작하면서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동네로 지나다니는 이발사 아저씨한테 길게 자란 머리를 다 깎은 수봉이가 이윽고 무슨 결심을 했는지 갑자기 부탁을 합니다. 아저씨, 내 눈썹들을 싹 밀어주세요. 두 눈썹을 면도칼로 모두 밀어달란 말이냐? 그래요. 이유가 뭔데?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이 녀석아, 그러면 눈썹이 없는 문둥이처럼 보일 텐데, 그래도 좋으냐? 좋아요. 네가 무슨 결심을 단단히 한 모양인데, 만약에 네 눈썹을 면도칼로 밀어버리면 너희 가족이 그런 나를 가만두겠니? 싫으시면 내가 할래요. 수봉이가 말하자. 그러다가 다치면 큰일이다 싶어진 아저씨가 내 책임이 절대로 아니다! 거듭 확인을 받은 다음에 수봉이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봉이는 대번에 문둥이처럼 보였습니다. 눈썹이 없어진 수봉이를 보자 집에서는 물론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두 놀라서 수근수근 야단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수봉이는 그날부터 무섭게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나가 놀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이나 가려나 의심을 하던 식구들도 수봉이를 차츰차츰 다시 보기 시작했고 예전 같았으면 수봉이가 무엇을 물어보면 귀찮아하던 수옥이와 수철이도 이제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달 뒤였습니다. 시험에서 수봉이는 반에서 31등을 하더니 다음 시험에서는 18등으로 다시 11등으로 석차가 껑충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흐흐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군 하고 빈정거리던 어른들도 저러다가 개천에서 욕나는 거아니요 하면서 놀랐습니다. 학교의 반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수봉이를 이야기거리로 삼았습니다. 나도 수봉이처럼 눈썹들을 면도칼로 싹 밀어버릴까? 너는 못 해. 나라고 왜못 하냐? 수봉이니까 그런 결심도 할수 있었던 거라고. 알아? 그런가? 꿀꿀이 죽. 어? 아니, 내가 벌써 6학년이야? 6학년이 되자 수봉이는 자신도 놀랐습니다. 드디어 학교에서 최고 학년이 된 것입니다.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반이 되다니 아무래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6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제일 높은 학년인 만큼 아래 학년의 후배들이 부러워하여 기분이 으쓱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부담감도 큽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중학교에 간다는 기쁨 못지않게 되도록 좋은 중학교에 합격을 하고 싶은 부담도 함께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봉이의 담임 선생님은 나이가 지긋한 분인데 하얀 테에 안경을 껴서 그런지 인상이 아주 차갑습니다. 학급을 맞자마자 차분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년에 중학교에 간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겪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기에 여러분은 그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내년에 중학교 문 앞에도 갈 수가 없다. 알다시피 중학교에 가려면 연합고사를 쳐야 하고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그만큼 좋은 중학교에 갈 수가 있다. 나는 인류중학교에 우리 반 학생들 모두를 합격시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따라주기 바란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어떤 방식으로 1년 동안 여러분을 가르칠 것인가를 미리 밝혀두겠다. 잘 듣기 바란다. 이어 선생님이 말합니다. 첫째. 나는 한 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치겠다. 그 말에 아이들은 여기저기에서 어이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지긋지긋한 시험을 한 주일에 한 번씩 치겠다니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온몸에 오돌오돌 닭살이 돋습니다. 선생님!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항의를 하려고 하자 벌써 눈치를 챈 선생님은 이따가 질문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 해라. 엄한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물론 다른 아이들도 그만 주춤합니다. 둘째, 채점은 내가 하지 않겠다. 먼저 번 시험 성적 순서대로 열 명이 맨 뒤에 책상들을 한 줄로 붙여놓고 쭉 늘어 앉아서 1등은 1번 문제. 2등은 2번 문제만. 그렇게 해서 채점이 모두 끝나면 그 문제를 채점한 사람은 칠판 앞으로 나와서 그 문제는 왜 답이 이런가를 설명하면 채점이 잘못된 사람은 그때 항의를 하고 그러면 채점자는 채점을 잘못한 벌로 자기 점수에서 감점을 당한다. 갑자기 아이들이 웅성거리자. 빙긋 웃어댄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무래도 궁금한 것들이 많은 모양인데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도 좋다. 그러자 한 아이가 대뜸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채점자들은 그때마다 다른가요? 물론이다. 이번에 채점자로 뽑혔더라도 다음번에 시험을 잘못 치면 시험을 잘본 다음 사람이 새로운 채점자로 올라간다. 채점자가 어쩌다가 실수를 해서 채점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아이의 점수에서 감점을 하다니,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반대로 생각을 해봐라. 채점을 잘못했기 때문에 점수가 잘못 나온 사람은 더 억울할 것이다. 그만큼 공정해야 하고 책임을 지라는 뜻이다. 채점자로 뽑히면 기분이 좋기만 한게 아니로구나.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대신 책임도 질줄 알아야 한다. 이어 선생님이 말합니다. 셋째, 채점이 다 끝나면 우리 반 학생 모두의 성적을 빨간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해서 교실 뒷문 쪽 벽에다가 붙여놓겠다. 그러자 이번에도 많은 아이들이 웅성거렸고, 그 중에 한 명이 큰 소리로 불평을 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왜안 된다는 것이냐? 그러면 성적이 좋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도 막대 그래프가 보일락말락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음번에는 시험을 잘 보면 된다. 붙이려면 다른 곳에다가 붙이지. 왜 하필이면. 다른 반 아이들이 지나다니다가 들여다볼 수 있는 뒷문 쪽에다가 붙여요. 다른 반 아이들도 보라고 일부러 그러기로 했다. 그러니까 성적을 올려야 하고 그러면 누구든지 막대그래프가 볼 수, 치솟을 수 있다. 선생님의 그 말에 아이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점 이하를 맞은 사람은 자기의 시험지를 가슴 앞에 붙이고, 여학생 반들 앞으로 가서, 10분씩 섰다가 와야 한다. 말도 안 돼요! 너무 하세요! 시험을 못본 것도 창피한데, 더구나 여자아이들 반 앞에 가서 서 있으라니. 임마, 걱정할 거 없어. 계집애들이 복도로 지나다니며, 내 점수 보고 킥킥 웃으면, 한 대씩 때려주면 그만이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말합니다. "여학생을 때린 녀석은 또 감점을 하겠다. 그 점수에서 또 감점을 하면 남는 게 없게요. 그러니까 장피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 하고 화가 나서라도 공부를 하라는 뜻이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야단만 치지 않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하게 평가하겠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겠다. 지금은 불평이 많더라도, 이 다음에 여러분은 나에게 감사할 테니 두고 봐라. 첫 시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공부, 공부, 공부.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 셋째도 공부였습니다. 금년에 우리 죽었다. 저승사자를 만났다. 공부 잘하는 놈들은 참 좋겠다. 계집애들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뒷문으로 들여다보고, 이번엔 누구의 막대 그래프가 제일 높다느니, 누구 것이 제일 낮다느니, 아유, 아예 뒷문을 잠가버리자고. 짜샤, 그것보다는 계집애들 반 앞으로 가서 서있을 생각해봐라. 아유, 생각만 해도 난 지금부터, 넌 보나마나 단골 손님이 될 테니까 아예 그쪽 복도 앞에 가서 사는 게 어때? 저게 까불고 있어잇. 넌 나보다 나냐? 암, 아, 다르지 않구. 임마이 꼴찌나, 꼴찌에서 둘째나,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럼, 나도 그쪽 복도에 단골 손님이 되나? 너하고 나하고, 금년에 죽었다. 히히히히히. <laughs> 아이들이 걱정하는 대로였습니다. 선생님은 다음날부터 그대로 시행했고 무엇보다도 공정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불평이 많던 아이들도 차츰차츰 선생님의 방침에 길들여져서 새삼슬에 결심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갈수록 점점 늘어갔습니다. 5학년 때의 학급이 그대로 6학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수봉인의 반 아이들도 그대로였습니다.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자 누구보다도 마음이 놓인 아이는 수봉이입니다. 눈썹을 밀면서까지 공부를 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주일에 한 번씩 낙제 점수를 받은 시험지를 가슴에 붙이고 여학생들 반 앞에 가서 서 있는 꼴을 여자아이들 특히 민자가 본다면 그게 얼마나 망신인가를 생각만 해도 그때마다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릅니다. 수봉이는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먼 옛날 얘기처럼 되어버렸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9번 채점자에서 정길이처럼 1번 채점자가 될수 있을까. 막대그래프를 얼마나 높게 올릴 수 있을까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정길아, 고맙다. 갑자기 뭐가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 쯤 어떻게 됐을까? 벌써 눈치를 챈 정길이가 오스갯말을 합니다.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 네가 자기 반 앞으로 늘 찾아오는 단골손님이니까.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민자가 학교를 그만두었을 테지. 하하하 <laughs> 그럴 뻔했다고. 이게 다 정길이 네 덕택이다. 그때 네가 시험지 답을 써 주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난 발각이 나서 정학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넌참 좋은 동무다. 그때마다 남의 비유나 맞추며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참된 동무가 아니라는 것을 난 이제야 정말로 알것 같다. 안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 뭔데? 너도 알다시피 난 이번에도 또 구등이라고 팔등으로 올라가기가 아주 힘이 드는데 왜 그렇지? 넌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밑바닥에 있을 때는 남들보다 한 문제만 더 맞아도 10등씩 껑충껑충 올라가는데 공부 잘하는 녀석들은 한 문제만 틀려도 1, 3등씩 내려가더라. 아니냐? 바로 그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점점 등수 올리기가 힘들 거다. 힘들 거 없어. 두고 보라고. 언젠가는 내가 1번 채점자가 될 테니까 말이야. <laughs> 알겠냐? 웃을 거 없다. 이번에는 눈썹을 밀지 말고 쪽집게로 모두 뽑아버리면 그렇게 될 테니까. 정말 그래 볼까? 에이쿠 네가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오늘 당장 눈썹을 뽑아버려야겠네. <웃음> <웃음> 수봉이와 정길이는 마주보며 한 바탕 크게 웃습니다. 어느날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쯤 수봉이가 정길이에게 껍질이 노란 과일을 들고 오더니 먹어보라면서 한 쪽을 줍니다. 정길이가 먹어보자 쉬면서도 달고 맛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게 뭔데 이렇게 맛있지? 아까 마침 영어를 만났기에 한 쪽을 주니까 그 녀석은 대뜸 과일 이름을 알더라. 오렌지는 미군들이 식사 후에 먹는 것인데,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보더라고. 오렌지? 나 한쪽만 더 먹어보자. 그럴 줄 알았다. 이거 반개 다 먹어라. 수봉이가 반개나 남은 것을 내주자. 정길이는 과일을 받아먹으면서도 퍽 궁금합니다. 시장에도 없는 이런 과일이 넌 도대체 어디서 났지? 궁금하냐? 궁금할 수밖에 없잖냐? 조금 생각하던 수봉이가 히히 웃으며 말합니다. 내일 점심때 내가 또 먹게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내일 점심시간에 또? 그래, 임마! 정말 다음날 점심시간에 수봉이가 정길이한테 밖으로 나가자고 은근히 눈짓을 합니다. 복도로 나온 수봉이는 정길이를 데리고 계단을 통해서 엉뚱하게도 학교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더니 난간 쪽으로 다가갑니다. 바로 건너편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남자 중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쟁 중이라서 유엔군으로 참전한 캐나다 군대가 그곳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담장 근처에 그들의 식당이 있었는데 역시 점심시간이라서 그 막사 안으로 군인들이 한창 들락날락거립니다. 나오는 군인들은 손에 저마다 오렌지 한 개씩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봉이는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소리를 지르더니 언제 준비를 해왔는지 작은 돌멩이 한 개로 그쪽을 향해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쪽에서 반응이 없자 수봉이가 또 소리를 지르며 팔매질을 합니다. 그러자 그쪽에서도 화가 났는지 이쪽의 옥상을 향해서 누가 팔매질을 했는데 조금 후에 무엇이 옥상 바닥에 퍽 하고 떨어집니다. 그건 돌이 아니라 바로 그들 중에 누가 먹으려고 들고 있다가 던진 오렌지였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서 과일이 조금 으깨지긴 했지만 그러나 속은 멀쩡합니다. 얼른 뛰어가서 과일을 주워온 정길이는 수봉이와 반쪽씩 갈라 먹으면서도 궁금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해서 생겼구나. 물론이지. 도대체 넌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지? 심심하면 올라와서 가끔씩. <laughs> 이런 생각은 어떻게 떠올랐냐? 어느 날 우연히 이곳에 올라오자 저 군인들이 손에 오렌지를 들고 있더라고. 팔매질을 하면 그쪽에서도 약이 오르지만 당장에 돌멩이는 없고 성질이 급한 군인은 들고 있던 오렌지를 이쪽으로 던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해서 가끔 오렌지를 빼앗아 먹었지. <laughs> 그놈의 장난기가 또 발동을 했구나. 자샤 사람은 공부만 하는 게 아니야. 이따금씩 장난질도 쳐야 공부가 더잘 된다고. 내일 또할 거냐? 임마, 날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 왜? 군인들이 정말 화가 나서 이번에 오렌지 대신에 총을 가지고 나와서 쏠지도 모르거든. 수봉이가 조금 겁먹은 표정을 짓자 정길이는 그만 웃고 맙니다. 3주일이 지나자 수봉이의 점수가 부쩍 올라갔습니다. 두 등급이나 뛰어올라 7등을 한 것입니다. 수봉이를 보자 정길이가 대뜸 말합니다. 아직 눈썹을 뽑지도 않았는데 팔등도 아니고 벌써 칠등이라니 도대체 이게 웬 일이지? 궁금하냐? 놀랍다. 다 이유가 있다고. 그게 뭔데? 수봉이가 장난스레 웃으며 말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 뭐라고? 도대체 그게 무슨 음식인데? 좋았어. 내가 이번에 7등을 했으니까 너한테 한턱 내겠다. 우리 같이 먹으러 가자고. 어디로? 따라만 와. 학교가 끝나자 수봉이가 정기리를 데리고 중앙시장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가게부터 들릅니다. 수봉이 아버지는 정기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정기리와 놀아서 수봉이도 덩달아 공부를 좋아하게 된 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이서 가다가 맛있는 것을 사 먹으라고 군것질 값을 넉넉히 주자, 수봉이는 정길이를 데리고 시장 뒷골목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눈 속임이 어리숙한 사람들을 속여먹는 야바위꾼들, 구루막꾼, 지게꾼들도 많습니다. 한 곳에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그릇에 담긴 걸쭉한 죽을 숟가락으로 맛있게 떠먹고 있습니다. 그리로 정길이를 데리고 간 수봉이가 장사꾼에게 두 그릇만 달라면서 돈을 건네주자 장사꾼은 옆에 놓인 큰솥 속에서 끓고 있는 죽을 국자로 휘휘 젓더니 두 그릇을 퍼서 숟가락들을 꽂아 수봉이와 정길이에게 건네줍니다. 정길이는 처음 보는 죽이라서 선뜻 숟가락질을 하지 않고 있다가 물어봅니다. 네가 먹고 성적이 올랐다는 음식이 이것이냐? 맞다. 이게 무슨 죽이냐? 죽 이름이 뭐지? 꿀꿀이 죽이라는 거다. 어서 먹어봐. 참 맛있다고. 꿀꿀이 죽? 언젠가 영어 녀석이 자랑삼만 말하더라고. 자기는 하우스보이로 있을 때 미군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면서 쇠고기, 닭고기, 햄, 소세지 그리고 뭐 버터라던가 그리고 또 치즈라던가 자기가 먹던 이상 야릇한 음식들을 한동안 이것저것 시부렁거리더라고 말하자면 이게 그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만든 죽인데 수봉이는 벌써 숟가락으로 김이 몰락거리는 죽을 후후 식혀가며 잘도 떠먹고 있습니다. 정길이도 조금 맛을 보고 나서 말합니다. 맛은 참 좋다.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영양분도 많아서 한 그릇만 먹어도 뱃속이 든든하다고.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름이 꿀꿀이 죽이지? 그거야.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막 먹고 꿀꿀거리는 돼지들이나 먹는 거니까 이름도 누가 그렇게 붙였겠지? 돼지들이나 먹는 거라면, 혹시 이것은 미군들이 먹다가 버린 음식 찌꺼기들을 가져다가 만든 게 아닐까? 그러자 수봉이가 대수롭지 않게 중얼거립니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 <laughs> 뭐야? 임마, 먹어도 영양분은 최고니까. 나는 알고도 못 먹겠다. 임마, 다른 음식들은 안 그런 줄 아냐? 코를 푼 손. 똥놓고 밑닦은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만들더라. 안 보면 약이라고. 수봉이가 하도 맛있게 먹자 정길이도 할수 없이 먹기 시작합니다. 먹을수록 정말 맛이 있습니다. 갑자기 수봉이가 입속에서 무엇을 오물우물 꺼내더니 장사꾼에게 흔들어 보이며 크게 부릅니다. 아저씨! 왜 그러냐? 죽 속에서 이런 것이 나왔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쑤시개지 목이 뭐예요? 안 보이세요?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지은 장사꾼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상타. 미군들이 이빨 쑤시고 음식에다가 던져버린 모양인데 가져와서 그런 것들은 모두 추려냈는데도 어쩌다가 아직도 남아있지? 미안한 듯. 주인이 벌써 싹 비워진 수봉이의 빈 그릇에다가 죽한 국자를 퍼서 공짜로 담아줍니다. 야금야금 죽을 다 먹은 정길이가 수봉이와 함께 이만큼 걸어오다가 문득 물어봅니다. 아까 그 이쑤시개가 정말 죽 속에서 나왔니? 그러자 수봉이가 주머니 속에서 성냥개비로 만든 이쑤시개 몇 개를 또 꺼내더니. 흔들어 보입니다. 그게 모두 아까 그죽 속에서 나온 거냐? 임마, 그랬다가는 내 입속이 다 찢어졌게? 그럼, 물어보던 정길이가 히히히히 웃고 있는 수봉이에게 갑자기 소리칩니다. 이런 엉터리, 죽이 더 먹고 싶으니까 이쑤시개를 미리 가져왔다가 몰래 입속에다 집어넣고? 아니냐? 먹을 때마다 더 먹고 싶고, 돈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수라도 써야지. 히히히 <laughs> 아무래도 너하고 다니다간 나는 못 되지겠다. 그런데 참 맛은 있더라. 그 이쑤시개 나한테도 한 개만 줄래? 정길이가 웃자. 갑자기 생각난 듯 수봉이가 시침을 떼고 중얼거립니다. 너,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모르냐? 영리한 정기리가 능청스레 얼른 말을 받습니다. 그래도 좋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너? 내가 도둑놈이 되길 바라냐, 넌? 꼬리가 길면 밟히는데, 그러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럼 나한테 이쑤시개 주지 마라. 꿀꿀꿀꿀. 이쑤시개 이거 다 줄까? 꿀꿀꿀꿀? 그러다가 정기리와 수봉이는 하하하하. 우하하하! 그만 배를 잡고 큰 소리로 웃어댑니다. 지금 수봉이와 정길이는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나는 할수 있다. 계절은 어느 틈에 성큼 가을입니다. 구름 한점 없는 가을 하늘은 높푸르고 바람도 살랑살랑 마냥 시원합니다. 오늘따라 학교 아이들의 기분은... 더 없이 흥겹습니다. 가을이라서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운동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봄날의 소풍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을 운동의 날인 것입니다. 넓은 운동장의 하늘에는 망국기가 펄럭거리고, 구경을 하려고 학교에 찾아온 학부형들은 운동장 주위로 가득합니다. 교단 옆에 텐트 안에는 시상식 때쓸 상품들이 치싸여 있고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을 비롯하여 장학사, 초등학교의 사친 회장이며 인근의 파출소장 등 귀빈들이 자리를 하고 점장 케 앉아 있습니다. 그 한쪽에는 밴드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고등학교에서 지원을 나온 학생들입니다. 그래봤자 고작 나팔이 두 개. 큰 북과 작은 북이 고작이지만 나팔 소리와 함께 큰 북이 둥둥 작은 북이 타르르르 울릴 때마다 운동장은 축제 분위기로 한껏 달아오릅니다. 달리기를 할 때마다 청군과 백군으로 갈린 학생들은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그때마다 목정이 터져라 자기네 편을 열심히 응원하고 그들 앞에서 익살스럽게 춤을 추며 응원을 이끄는 응원 대장들도 또한 구경거리라서 학부형들도 이래저래 더욱 즐겁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가 얼마쯤 지나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운동장 가운데서는 6학년 여학생들의 메스게임이 한창이고 이쪽 트랙에서는 역시 6학년 졸업한 남학생들의 장애물 경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애물 경주는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탕 울리는 딱총 소리와 함께 출발선에서 앞으로 달려나간 아이들은 저만큼 가서 저마다 한 장씩 착착 접은 종이장을 집어들고 얼른 펴서 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지시한대로 따라야 합니다. 다시 저만큼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물건들 중에서 어떤 아이는 지시대로 축구공을 차면서 결승선까지 가야하고 어떤 아이는 머리에 철모를 쓰고 목총을 어깨에 맨 군인이 되어 달리고 어떤 아이는 어린이를 찾아서 등에 업고 어떤 아이는 학부형의 손을 잡고 어떤 아이는 영감님의 담뱃대를 빌려서 입에 물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리어커를 끌고 가야하고 그때마다 응원을 하는 아이들이나 구경을 하는 학부형들은 재미가 있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수봉이는 초조합니다.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운동회인 만큼 멋지게 끝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란 듯이 1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장애물 경주이기에 그만큼 운이 따라줘야만 됩니다. 군인 복장으로 뛰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학부형과 함께 뛰는 것도 빠르기는 하지만 자칫 뜀박질을 못하는 아주머니와 함께 뛰었다가는 뒤뚱뒤뚱 1등은 어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놈의 리아카를 끌고 뛰라는 종이장을 짚는 날에는 끝장입니다. 아무리 두 바퀴가 달렸다고는 해도 리아카의 무게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낑낑거리며 끌면서 결승선까지 가기란 여간 힘들지 않고, 그래서 리아카가 걸리는 아이는 어김없이 꼴찌를 하곤 했습니다. 이윽고 수봉이네 팀의 차례가 왔습니다. 탕! 출발을 했습니다. 맨 앞으로 달려나간 수봉이가 얼른 종이짝을 집어서 펴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재수없게도 하필이면 그놈의 리아카가 걸렸습니다. 수봉이는 정신이 아찔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입니다. 하면 돼. 그런 생각이 번갯불처럼 번쩍 든 수봉이는 좋았어. 의미있게 웃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생각이 동시에 떠오른 것입니다. 리아카가 걸리면 대뜸 낭패를 하며 아예 경기를 포기하면서 오물거리던 여느 아이들과는 달리 수봉이는 얼른 리아카를 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수봉이가 힘이 들어서 리아카가 비틀거리거니 생각한 구경꾼들은 차츰 그게 아니란 걸 알아차립니다. 그건 수봉이가 일부러 리아카를 이리저리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뒤따라오는 다른 아이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리자, 이제는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수봉이를 응원하는 소리로 운동장은 떠나갈 듯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뒤따라 오던 아이들은 리아카가 거칠게 이리저리 앞길을 막자 그때마다 주춤주춤 행여 리아카에 다칠까 봐서 멈칫거리며 앞질러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운동장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응원하고 있다는 낌새를 알아챈 수봉이는 더욱 힘이 솟구칩니다. 수봉이의 뜻을 아는지 리어커도 뒤에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러나 고분고분 잘도 따라옵니다. 어느 틈에 결승선이 가깝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다 틀렸다고 포기를 한듯 다른 아이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표정으로 이제는 뒤에서 그만 웃어가며 슬슬 따라오고 어떤 녀석은 오히려 수봉이의 리아카를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이윽고 수봉이가 1등으로 들어오자 본부석의 텐트 안에 자리하고 있던 기빈들이 웃어가며 저마다 한 마디씩 합니다. <laughs> 리아카를 끌고 1등하기는 저 아이가 처음이로군요. 누가 아니랍니까? 리아카를 일부러 이리저리 끌면서 다른 아이들의 앞길을 막아가며, 녀석이 머리를 잘 써서 1등을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laughs> 그 녀석 참 수봉이라고 우리 학교의 명물이랍니다 그나저나 남들의 진로를 방해하면 혹시 반칙이 아닐까요? 반칙이라뇨? 그러게 장애물 경주가 아닙니까? 하기는... <laughs> 수봉이는 그랬습니다. 그런 아이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때마다 기지를 발휘하며 용기를 가지고 부딪히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수봉이입니다. 수봉이에게는 나약한 눈물이나 한숨 따위는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수봉이의 앞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난관에 부딪히면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이용하는 수봉이는 초등학교 시절의 마지막 운동에도 그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수봉이가 아직까지 친구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봉이는 영원히 잊지 못할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친구입니다.